야, 어서들 와라, 어서들 와라. 안녕하세요. 후발 뭐 이런 걸 틀어 왔어요. 아, 이거 의자, 의자 하나씩 해줘. 와, 이거 오랜만이다, 이 의자. 빨리 안 추워. 아니 오랜만에 봤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어? 잘 빠졌어. 아 운동을 하니까. 차사 사진 19회 어서 들어오고.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자 뭐 하고 지내니 얘들아? 어? 뭐 하고 지냈어? 게임 방송하면서 지냈죠. 네, 게임했지. 저도 게임했어. 아니 이렇게 가까이 좀 와봐. 이렇게 멀리 있어. 아, 때릴까 봐 그러다. 아 뭘 때려? 안 때려. 아, 오랜만에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다 약간. 아 저 얼마 만에 보지? 니다 여기서 잠깐만. 와, 보자마자 졸업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 여기 다 여기 다 못했죠. 아, 아니 맞네, 여기 다 다음 특집인데 방금 영상에 우리 나오지도 않고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뭐야? 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나왜 뜨는 거야? 나올까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왜 뜨는 거야 그거? 아니 우리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잠깐만. 영상 안 만들어서 재탕했네. 재탕. 재탕. 얼굴 빨개졌어. 미안한데. 선물 받았어. 아, 선물 모임? 유아한테. 모임? 아니, 다 선, 피나한테 선물 받았어. 아, 나이 안 어울리게 뭔가 너무 많아. 나이들이다. 니는 나이 많이 처먹었잖아. 엄마가 똥같잖아. 니 몇 살인데? 31살. 몇 살이야? 32살. 아 잠깐만 머리 왜? 머리 이렇게 머리 어디서 잘랐어? 아 이 언니 너무 똥한 발이긴 해. 너 이발수 다행이야? 아 왜 그래? 어머님. 이렇게 잘하구만. 아 태양 땅이지 미안. 돌리려고 아, 저거 틀은 거야.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좋네요. 남순 오빠. 너는 좀 봤잖아. 응? 너는 그 이후로 몇 번 봤지? 언제? 아니 얘 그 뭐지 빵운이 생일에 아 빵운이 생일에 한번 봤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존나 일반인 돼가지고 뭐 있기 싫다 막 이지러해가지고.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잠깐 있다 간다 했는데 근처에서 바로 온 건데 케이크 사들고. 존나 빡치네. 아, 아니 빡쳤는데 왜 빡쳐 왜 근데? 맞아, 맞아. 아니 심지어 저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그래 고맙고. 효디비도 지금 몇 살이지? 나 95년생 만으로 28. 너도 많이 처먹었네. 와, 저 나이가 제일 많이 처먹었어. 와 나 26인데. 오빠 36 아니야? 와 나 아니야 34이야. 만으로 34살 이제 34 됐지. 이 오빠 젊은 여자 좋아하네. 아, 나이가 꼬르네. 아니 갑자기? 아 젊은 그러니까 젊고 안 젊고로 떠나서 스타 못하는 여자는 싫었어 진짜. 지가 더 못하는 거. 맞아 씨 나한테 아니, 진짜 나 아, 개새끼야 나는 그래도 이사장이었잖아. 이 새끼들 비방했어도 그러더니 나한테 사장으로 발렸으면서. 아이씨 이 새끼를 어떻게 할까 진짜. 아무튼 어제 이렇게 우리가 빠지 얘기를 하다가 흔쾌히 이렇게 좀 수락해서 나와줘 너무 고맙고 일단 4황 특집인데 그 게스트들이 있어 또. 어?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을. 증인을 왜 증인? 아니 청문회 하시려고요 오빠? 어 약간 청문회 느낌. 아 왜 그거? 아니 우리 왜? 청문회를 왜 해요 오빠? 와 이거 이거다. 우리 도중에 지루하다. 이지루하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청문회 하냐고? 아니 그때. 비화 됐잖아. 아니 원래 과거는 이게 들출수록 좋은 거야 이게. 아 재밌겠다 여러분들 인정? 들추면 좋은 게 아니고 아무튼 NSU 때 우리가 시청자들이 진짜 몰입해서 우리를 좋아해 줬단 말이야 맞지? 아, 인정하지? 네. 그쵸 그쵸 그쵸. 누가 뭘 알아? 아왜 물어봤어? 아무튼 되게 좋아해 줬는데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좀 그렇잖아. 아 천개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개. 야 시급풍을 빼줘 시급풍. 아니 아까 그 춤 뭐예요? 어? 아까 그 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찡긋 찡긋. 아 찡긋도 들었어. 아 맞아. 아 이상한 거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진짜 괴물이 됐어. 그러니까 잘났게 됐어. 잘났게. 가만히 빵땡이 춤 안다가지고 감사합니다 말이야. 남캠이 됐어 그냥. 귀엽긴 해. 원래 남캠이야. 알았어 알았어. 그거 맞긴 해. 알았어 알았어. 쥐들도 한번 해봐. 아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쥐 앞에. 쥐 앞에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랑해요까지? 와, 이거 직관한다. 아, 이거 직관 너무 좋다. 니들도 하면 별풍선 이렇게 받으면 다 하잖아, 리액션. 시그는 안 해도, 그치? 하자, 하자. 그치? 그래서 뭐, 아무튼, 다현이는 내가 어제 보니까 게임 뭐 하고 지내던데? 아, 네네. 모바일 게임 잠깐 하고 있어. 무슨 게임이야, 그거? 그거 다크헤드? 다크헤드? 모바일. 전태기 갖고 자였어? 아니요. 그러면? 모바일 BJ로 자. 지호 언니. 지호? 아, 지호가 숙제 방송이에요. 아, 숙제 방송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런 거에서 잘 될 수도 있어, 진짜. 엄청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잉이는? 나도 스타랑 닦아야 돼. 뭐야? 아, 네. 머리를 못 보게. 아, 아, 머리가. 우영 같은 소리 하고. 아니, 우영 머리. 아니야, 그 레고 머리 있잖아. 레고, 레고에 무슨 이렇게 생긴 애 있어. 대가리밖에 안 보여. 지금 내 대가리 존나 커 보여, 갑자기. 아, 신경도 안 쓰겠는데. 아, 이거 신경에 문제가 있었어, 너? 아니야. 뭐 해야 돼, 해야 돼. 요즘에 원래 머리 항상 이랬어, 요즘에. 아, 진짜? 응.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게 뭐야, 좀 얼굴을 좀 손 봤잖아. 그치? 그것도 뭐 핀... 어? 본 거야? 코 했어. 어, 했는데. 너 예전에 NS 끝나고. 그래, NS 하고 끝나고 했어. 아,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다.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하고, 몰랐어. 하고 퇴학당했을걸? 아! 그래서 NS에서는 나 코어 제대로 했었어. 아, 그래서? 퇴학당하고 했죠. 아, 퇴학당하고 하러 갔다? 어. 아, 그랬나? 했는데 얼굴을 해놓으면 뭐 머리를 조져놨는데. 아, 왜? 밸런스가 존나 붕괴야. 근데 머리 눈이 계속 간다. 어떡해? 아, 머리 괜찮대. 하니까 자꾸 봐. 보게 돼. 하, 나도 못 봐가지고 나는 오늘을 위해서 또 캐릭터 웃기게 하려고 이렇게 또 자른 줄 알았어. 아, 저 오늘을 위해서 내 머리 이렇게 만들어. 어쨌다 힌트 너무. 그래서 스타랑 다크헤드 하고 있고. 그럼 효디미는? 나 롤이랑 SK 중계. LCK 중계? 응. 아, 롤? 아, 파트너십이야? 어. 아, 롤 잘하더라, 형님이. 아니, 실버인데요? 아니야, 실버. 근데 실버. 근데 실버인데 잘해. 나 팀원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가는 거고. 언니, 해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 아니. 아, 근데. 아니, 나 어디 가는데? 아, 미드 가는데 뭔 소리야. 아, 그래? 아, 너 롤해? 그래서 실버지. 아, 자꾸 플레라고 아, 아니, 저는 방금까지 플레이 승격전 달기 직전까지. 뭐 안 하고 롤만 해. 아니, 아니 시즌 해야지. 그러니까 서포트 뭐야? 종 아, 어디 라인이 어딘데? 해지. 저는 해지? 그러니까 남자 친구한테 버스 타면서 그냥 플래티넘 승격전 한 거잖아. 그럼 나도 해. 그러니까. 그 뭐야? 햇번이도 그거 플래티넘 가던데. 다이아 가서 걔는. 해지. 아, 찌짱돈이 감사합니다. 아, 효디 화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효디미는 근데 또 어제도 말했지만 중요할 때 못 하네. 알지? 스타도 그랬잖아. NS 저도 때. 그래요. 근데 그거 알아줘야 돼. 여기서 내가 그래도 많이 이겼어, 그나마. 맞아. 그건 맞아. 여기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 너가 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했어. 아, 네가 갑자기 나한테 언니는 왜 상황이야 이러는 거야. 이겼어, 많이. 어, 나도 나름 많이 이겼어. 진 것도 많아서 그렇지. 어. 아, 그래? 응. 아, 너 5-5 정도였나? 6-4? 아니, 6-4 정도일 때. 6-4? 어. 그냥 쉬나 봐. 아. 아, 어? 아, 뭔가 아 그나마. 있잖아. 아, 맞아. 그나마. 근데 중요할 때 못 해주니까 롤도. 아, 중요할 때 이겼다니까? 중요할 때 이겼어요. 저는 졌지만. 그래, 아, 날조 아, 날조 좀 하면 안 돼? 아, 안 돼. 아, 상황 특집이라 날조 해야 돼. 와, 진짜. 아,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아, 내 기억에는 있냐? 너는 완전 개수레 개수. 여보세요? 네? 말하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일반인 씨. 말씀하세요. 여기 개쓰레기였어. 너는 요즘에 그 뭐 한다 했지? 부동산 중개 공부? 아, 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 땄지? 아니, 10월에 시험인데. 아, 10월에 시험이야? 네. 이게 방송을 접고, 아, 너가 얘기해봐. 뭐 있어. 방송을 접고 부모님이 이제 방송하지 말고 중개 그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했잖아. 아, 이제 예전부터 했잖아. 자격증을 따라고 했었는데 이제 방송을 제가 그걸 무시하고 방송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 이제는 따라. 아, 이제는 따라? 이제는 따라.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아, 그렇게 하고 못 따면 영 끊겠다. 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 부모님 말은 잘 듣네. 왜냐면 돈이 나오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그치? 아, 근데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주세요. 엄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졸업을 못했지만 그래도 NSU 때 한 획을 그 난 너네 진짜 그거 알. 난 니네 진짜 많이 살려주려고 한 거 알지. 내 체급에서 너네도 나는 감지덕지한 사람 그걸 그런 걸 느껴가지고. 왜? 저희가 감지덕지. 아니 왜냐면은 이제 더 센 대학교들도 많았잖아. 많았는데 나 너네들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난 고마워서 아, 너네들을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세탁하려고 하다가 이제 통돌이가 박살나고 이제 고장나가지고 니네들을 꺼지라고 한 거지 진짜. 감동이다. 그런데 그걸 걷어차버렸잖아 니네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건데 다 잊고 살았다가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 어제 그냥 딱 말 나온 김에 사항 특집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내가 질문 10개를 준비했고 거기에 이제 답변 주관식도 있다. 와 재밌겠다. 어 주관식도 있고 팻말 정도 들으면 돼. 편하게 내가 뒷감당 네. 내가 다 해줄게.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원래 네가 똥싸움 내가 똥치는 기계였잖아. 맞아. 오늘도 질펀하게 썹니다. 내가 너무 질펀하게 써서 말았어. 알았어 알았어. 질만큼 싸자. 근데 아리엘은 근데 그런 게 있어. 그 뭐야 방송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네가 좀 많이 유쾌하고 이래가지고 사고뭉치여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찾고 이런 게 있었어. 막 DM으로 이런 거 안 왔어? 방송하라고? 거의 많이 왔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격이 원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심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착한 척해. 아, 진짜 기관이 됐어. 아니야. 아, 팀마인드가 아, 감사하게도. 아니. 뭐. 잘했어. 아니, 진짜인데? 아, 노잼. 어. 아, 진짜 킹바이 원래 색깔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 부토 한번 하고 알아 그냥. 죄송합니다. 부토 때 이런 것도 국토하면 학수였지. 맞아요. 그때 진짜 야스미 그룹 들어와 월 100만 개 가자. 진짜 그때 뭔가 할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하기 싫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와, 그때도 진짜 추억이었다. 아, 그때도 추억이었다. 막 지나면 추억이야. 근데 이런 거 물어보지 말자. 다 어차피 지난 일인데. 나만이 난 일반인식 그러니까 적응하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하다가 뭔 말인지 잠깐 좀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좀 약간 방송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얼마 만에 이게 또 출연하는 거지? 내가 그때 아니 절로 꺼지면 안 돼.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게 되잖아. 두 달 전에? 철구 오빠 불러가지고. 아 그러면은 좀 그렇지. 나 진짜 방송감 한 일주일만 안 해도 다 잃어. 장기 후방한 사람들은 없지 여기서? 지금은 없지. 하고 있죠 다. 그래? 네. NSU 내가 4항 특집 부르려 때 심정이 어땠어? 이 오빠 또 억울하려고 하네? 억울하고 오늘 컨텐츠 없나? 억울하고 컨텐츠 없네. 컨텐츠 그건 팩트야. 그건 팩트고 억울로 깜냥은 안 되고 깜냥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 컨텐츠 빠달이 난다? 근데 사실 너네가 콘텐츠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아프리카에서 난 좋게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지. 이따 네 나라 보낼 거지만은 그래서 뭐 아, 받았을 때 어땠어? 다현이는 뭐 콘텐츠 없나? 우잉이는? 내가 그만인데 콘텐츠 없나? 내가 아, 너도? 말인데? 너는? 내가 빠달이 났나? 다그 생각 아 대탄가? 일반인신 아 저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맞아. 그래가지고 일단 질문들을 원래는 같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막상 또 이렇게 모이니까 그냥 다 같이 한번 해. 너네 질문 준비한 걸 내가 좀 해줄게. 아, 무서워. 자 이거 질문해서 자 하나씩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준비성 봐. 그러니까 뭐야? 쳤나 봐. 이 노란색은 뭐지? 멋있다. 자석.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면 돼. 알았지? 네. 숨기지 말고. 감당 다 해주시는 거죠? 아 감당 싹 다 해주. 감당할 게 없어. 아 아리엘은 킹바닐이라 뒤에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나네. 개부럽다. 아니 그렇긴 하네. 그쵸? 얜 이미 적었잖아. 그냥 부동산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 근데 사실 이미지 피해갈 게 있어? 없어요. 있어? 있어? 시작해. 시작하세요 빨리. 없어. 일단 이 친구들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서워. 자 위에다 올릴게. 자 4왕 4명 중에 다현, 우잉, 효딤, 아리엘. 이 4명 중에서 그래도 내가 몇 등이었다. 아 잠깐만. 1, 2, 3, 4.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1, 2, 3, 4가 있잖아. 그 빨진 뭔데? 1, 2, 3, 4가 아니 이거는 뭘 숨겨. 이거 좌우 반전이지? 어 반전으로 써야겠다. 아니 그냥 써도 돼. 그냥 써도 돼. 이미 잡았어? 아 뭔지 몰라? 1, 2, 3, 4 중에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1, 2, 3, 4 중에 하나 써달라고? 아니 근데 티어 말고 그래도 말고. 내가 내 티어에서 그래 아 스타 내 티어에서 그래도 티어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몇 등이었다.
아, 기여도? 어. 아 기여도야? 응. 뭐야? 기여도면 아 기여 아 왜 자꾸 말이 바뀌어요? 아 채팅창에서 기여도 나오니까 나도 저기 그 휩쓸려서 하는 건데 그냥 아, 대충 아, 알아들어. 그 빨리 적으면 이게 빨리 아, 적었어 적었어요. 알았어. 기여도. 아 아리엘 아 진짜 이 새끼 왜 내 옆에 있는? 아니 근데 스타 실력으로 따지면은 티어는 빼야지 맞아. 그지 티어 어, 제외하고. 다 적은 듯? 다 적었어요. 진짜 양심껏 적었습니다. 저 양심이 있다 나도. 근데 저 내가? 근데 저 말이 그 말이긴 해. 알아 뭔 말인지 알 대충 알잖아. 이 네 명 중에서만 하면 돼. 네네네. 하나 둘 셋. 아니 난 당연히 1등이지 내가. 네 뭐야? 네 뭐야? 아니 샨티오지 거기서 존나 못했잖아. 뭐 개소리야. 아니 아 씨발 당연히 내가 1등 아니야? 아니 저 질문이 순수 스타실에서 1을 적었는데 갑자기 기여도라 해서 기여도는 3이라고 썼습니다 양심 있게. 아 그 사 그지 우인이는 그래. 테란이고. 왜 너가 1등이야 다현아? 아니 오빠 그래도 전 그 졌잖아. 시즌 1에는 존나 잘했어. 아 시즌 1 뭐야? 아, 과거 얘기하면 아~ 나도 1이지. 그럼 나도 1등이지. 아니 얘네 수유 나도 중간에 존나 잘했어. 나도 중간에 존나 잘했어. 와 이거 나일주 존나 심해. 아니 내가 다현이 근데 다현 내가 인정. 아니 중간에 얘네 수유 브런스 했을 때 내가 존나 이겼어. 아 1위 이미 너야. 오빠 쏘지 말고. 아 근데 사실 다현이는 맞아. 다현이는 좀 잘한 편이었어. 근데 던진판이 몇 개 있었어. 지 멘탈 나가가지고 좀 안 될 때가 있었어. 맞아. 다현이는 좀 잘하는 편이었어. 오티어였지. 네. 오티어 중에 잘하는 편이었어. 우잉이는 아 얘는 그 반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아 7대 3? 뭐 무스코 붙으면은? 아 근데 중간에 그 연승했을 때 제가 엄청 많이 이겼어요. 근데 몇 등에 몇 번 이겼는데? 그때 거의 다 이겼어요. 그때 대학대전 기억 미화하지 마. 아, 진짜 아, 미화하지 마. 미화하지 마 시청. 아 스크린 포함. 아 시청자들이 아, 딱 알아 진짜로. 아 스크린 포함. 스크린 포함. 아 스크림은. 스크린 포함 연승했을 때. 아 스크림은. 스크림은 안 되지. 그때 어쨌든 9연승 했을 때 제가 야, 얘 스크림 거의 많이 쓰는 거. 아 나 만점이야 나는. 나도 한 마리가 빼고 다 아, 이겼어 스크림 진짜. 나도. 아, 안 되겠다. 야, 다 잘해. 아, 안 돼, 안 되겠어. 아, 그 뭐야? 다 잘해. 씨. 아, 다 온 사람 다 들어오라 그래. 그냥 얘네 날조 때문에 이거 다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날조라 그래. 날조가 존나 심해. 이거 기억 왜곡이 팬들은 다 알거든. 아, 이거는 그래도 같이 들어야 되겠어. 학수밖에 안 왔다고? 전 제 위치를 어, 학수라도 때문에. 들어오라 그래. 학수. 학수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 우리만 너무 솔직하게 아 근데 볼까? 7승 1위 1 행도 할 말이 있어 나는 솔직히 7승 1위 했을 때도 하, 아니 학수랑 같이 얘기해야 되겠어. 나 혼자 하니까 말려. 얘네들이 날조를 존나 해. 아 나도 말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 알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잉 아 꿀 보기 싫은 애들 꿀 봐야 돼. 아 진짜 이렇게 좀 당겨주고 학수가 저기 앉고 아, 끝에 학수 오빠 PTSD 이거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 내 기억에는 1 2 2 너는 4야. 아, 뭐야? 뭐야? 무조건 꼴찌야 너는. 아이 그냥 이런 말이야. 1 2 3 4. 이게 맞아. 맞아. 지들이 정확하게 적었어. 1 2 3 4. 어. 근데 얘 4등 확실하고 전재산 맞아 맞아 네. 어, 제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걸 수 있어. 얘 4등 갖고 있어 그래도 다 걸어. 그리고 1이 다현이요? 어 1 다현이 맞 다현이 맞지. 기호도적인 부분 보면은 1 다현이 오케이. 효딤이 효딤이 2. 아, 어, 이 정도 되지. 얘도 약간 얘도 6대 4 정도였어. 근데 효딤이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얘는 그 성적이나 그런 거 보면 인정인데 얘는 한 번 가다 경기력으로 사람들 멘탈 다 깰 때가 있어서 너무 막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막 생더블 하다가 뒤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아 근데 그래도 2등이 그래 아, 기억력 1, 2, 3, 4 뒤끝봐 아니 저 새끼 프로토스니까 프로토스 기억하는 거야 맞네 우잉이 경기 나 다 기억나? 나 저 뭐 했는지 기억나요? 이 새끼 카트라이더 캐릭터 아니야? 야 뭐야 이 새끼 뭐 아시라 블루클럽 같냐? 아니 카트라이더 캐릭터잖아 이거 아 크레이지 아키드인가? 아 뭐야 얘. 아 뭐야 얘요. 아 뭐야 얘요. 어 아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남자들도 아, 다 들어오라 그래. 귀여워. 차라리 다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오 다오. 말이 들었는데? 말이 들어. 하나씩 천천히 이거 넘기면서 얘기하자. 이 질문 하나로
그냥 10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 질문 하나로 이렇게 증인들까지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은 시청자들이 그때 당시 기억하고 개빡쳐 하거든. 집 진짜 몰입 많이 해서.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전태 안녕하세요. 와! 뭔가 뭐야? 윤수철까지. 윤수철까지 왔어. 와. 야, 좋다. 와, 이 내면. 와, 지금 봐도 지긋지긋하다 이 내면. 야, 아리엘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아, 머리 아프다. 나 진짜 머리 아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원래 떨어져서 앉은 거야? 아 몰라 나 PTSD 돌려고 해. 머리 아파. 아니 아직 이렇게 막 서로 얘기 뭐 이런 거 안 했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한 거. 아직 얘기 안 했어. 그건 이따가 할 거야. 오케이. 오늘 태규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태규형의 소스로 일단 아 그러면은 윤수철 학수까지 또 부르긴 해야 되겠다. 아니 저 의자를 줘. 네. 저 못 앉아 못 앉아 애들 무너져. 회장님 자리만 봐도 알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이 딱 보세요. 극과 극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일부러 이렇게 앉은 거야. 아 왜 그러세요?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못 다니기가 좀 있대. 너는 왜 그러세요? 이제 얘는 아니더라. 아, 얘는 아니야. 혼자 썸 탔어요 혹시? 야 너는 좀 아니 얘기씩 겹쳐줘 쟤네. 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심심할 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모아놔 보잖아. 얘 역캠하고 있던데. 아 근데 했어요. 아 얘 역캠하고 있어. 아니 요즘 내가 그거 보고 바로 벗어드리기. 아니 한 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역캠하고 있어. 한 번 했어. 바로 역캠하겠지. 아니 세 개 때 좀 땡기려고. 아니 원래 얘 NSU 할 때부터 막 그 뭐야 메이드복 입고 역캠인 척 그 좋아했어. 나 신고 누르고 나왔잖아. 턱질 나왔고 나 신고 누르고 나왔잖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뒤에 의자 두 개씩 겹쳤어요. 부서지니까. 일단 100kg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의자. 아 인정. 너도 두 개 겹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됐어 난 괜찮아. 자 그러면은 뭐야 수철이가 생각하는 1, 2, 3, 4등은 누구였어? 뭐 어떤 일이야? 스타 기여도. 기여도. 저는 어지러워하는데. 다현이? 다현이 1등? 다현이가 1등이라고? 1등? 아, 제일 못한 순서 말고. 아 뭔 소리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했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 1 1 2 2 3 3 맞네 맞네. 맞네. 진짜로? 몽구이는? 일단 이 새끼는 아니야. 맞아 이 새끼. 이 새끼 뒷모습도 꼴뱅이시네. 싫어. 오랜만이다. 나도 너무 싫어. 너 왜 내 뒤에 앉아? 저 일단은 솔직히 난 여기 네 명 중에 그래도 아리엘이 난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인정형인데. 아니 왜냐 아야 플러팅이 아니라 야 얘가 그래도 적으라서 좀 빌드 잘 썼어. 뭔 개소리야? 아예 빌드 하고 있어. 아예 빌드 받으면 잘했다니까. 개소리야. 아예 늙은 년들. 아예 늙은 년들 존나 견제하잖아. 늙은 년들은 안 돼요. 너 몇 년생이야? 너 늙었어 이 오빠야. 그래야 젊은 약간 피지컬 썼다니까. 너가 이거야. 아 한마디씩 하면 이거 그래 내 차례잖아. 한마디씩 맞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효디미 그 다음 다현이랑 뭐 우잉이는 그냥 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그냥. 우리 싫어하는 거니까. 아 싫어하는 우리 싫어해 그냥. 나이순 아니야 그냥? 나이순인 거 같은데? 나이순이야? 너 그 다음 젊어? 그러네.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뭐 늙어서 견제하는 게 없어. 지가 어린 거 좋아하고 싶어. 개우이 개새끼가. 아 진짜 뭐라고 부시렁부시렁 되는 거야. 자. 아 진짜 어떻게 기억이 저렇게 미안해. 자 그래서 1등. 아 1등. 1등. 1, 2, 3, 4. 와. 1, 2, 3, 4? 네. 태규 형님은? 기여도 제일 높았던 순? 네. 우이가 1등. 다현이가 1등. 다현이 1등. 그래. 우이가 1등이고. 나 2등이 너 째려보지 마. 넌 아니야 2등. 오 진짜? 넌 째려보지 마. 난가? 쟤 전패야. 쟤 전패잖아 쟤. 전패야. 그래. 너도 일단 꼴등. 너도 근데 빠지 보면 삐까삐까 했잖아. 아, 저는 그래서 이겼어요. 아 약간 순수 실력, 성장 가능성 이런 거. 아니 기어도 1등은 다현이가 맞고 2등이 아 이렇게 건데 2등 중이 싫어. 1, 2, 3, 4였던 것 같아. 아 난 저랑 똑같아요. 1, 2, 3, 4가 맞는 것 같아. 아 얼굴만 봐도 웃겨 태경.
누구 누구? 나 다현이가 1, 효진이가 2등, 우잉이가 3. 3? 제가 꼴등. 아, 진짜 얘는 아, 진짜 3. 사람이 아니었지. 진짜. 아니 아리엘 극혐해 하는구나. 약간 나는 좀 젊은 사람들이 스타 잘한다는 말이야. 그냥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거니까 아이 돼지야.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잠깐만. 아 나는 여기 맨날 오는 스튜디오인데 존나 집에 가고 싶네요. 가 그러면. 나 맨날 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싫지 여기가. 가세요 그러면. 아 짜증나 진짜. 아 돼지 소리네. 아니 돼지 소리 돼지 소리 아니 근데 태국 오빠 아까 학수 오빠가 뭐라고 했죠? 뭐 있다고요? 너? 뭐가 있어? 왜 나한테 킹크랩 먹자고 했어? 아 씨발! 아 왜 그래? 야 일반인! 야 일반인! 아 그 이따가 얘기하자 뭐 이따가! 킹크랩이야! 이따가 해! 네. 어? 킹크랩? 어 끝나고 해 끝나고 이따가 해 끝나고 이거 코너 끝나고 하자 어 그래 끝나고 아직 질문이 첫 번째 자 다음 다음 질문 갑니다 지우개 어디 갔었는데 나? 나 지우개가 없었냐? 아니 내 것도 써 어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음 교수 중에 종족을 떠나서 제일 무능하게 느껴졌던 무능한 교수 이 새끼 야, 교수도 그, 아니다. 난 아니지. 너 제대로 써라. 아, 난 아니지. 너 제대로 써라. 아니 이거 여기 있는 사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족을 떠나서. 그 여기 있는 사 서문 지원을 윤수철로 바꾸자. 아 뒤에서. 근데 얘 그럼 아리엘이 적을 게 없어. 아니 뒤에서 자꾸 보고 있으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 아리엘이 아니 적이 그래 학숙을 같이 해서. 아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저거 제외하고 그럼 네가 적어. 자꾸 뒤에서 레이 줬어요. 우리는 적이 있는 걸로 해 그럼 어떻게? 아니야, 어, 여기 있는 걸로. 아니야, 주관식으로 아니, 하면 되나요? 주관식으로 해 그냥. 아, 이거 없어. 지방에서 있었던 것도 상관없어? 어, 어 다 상관없어. 싹다 통틀어서. 어, 오늘 아니, 그런 거 다 재밌게 풀려고 하는. 아, 한번 안 삐져, 삐져도 내가 다 커버해 줄게. 한 명? 진짜? 아, 궁금하긴 한데. 걔 다 그지. 한 명이 아니야? 아, 다 적어, 다 적어. 다 적어. 근데 이게 있어. 이런 걸로 인해서 판도라 생각 다 열릴 거. 다 적어, 다 적어. 아 근데 고민된다 빨리 적어 10 9 8 7 너 어차피 보게 될 건데 4 3 2 1 땡 몇 어 김학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야 김학수 그럼 학수 그럼 다니부터 얘기하자 왜 왜? 하는 게 없지 않아? 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고 진짜 얼탱이가 들어보고 진짜. 들어보고 어. 들어보고 아, 왜 얘기해봐 어. 어 갑자기 들으니까 그랬던 거 같기도 바꿔도 돼? 갑자기 기억이 난다 아 들어보고 있었나요? 들어보자 들어보자 왜? 아, 그냥 뭐 응원단장 아니셨나 네, 아니 근데 이 오빠 연동인 진짜 열심히 많이 해줬어 진짜 어. 근데 그래도 다현이가 느꼈을 때 그게 진짜 느껴지면 그게 맞는 거지 맞는 거지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약간 아 근데 다음 걸 들어봐야 돼 왜냐면 우리는 NSU는 여러분 담당제로 갔어요 어 담당 담당제로 갔기 때문에 저는 다현이 담당을 한 적이 거의 맞아. 없어요 그래서 다현이가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 근데 아리엘이 네. 연도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연도기로? 아 뭐 연도기도 많이 해줬지 교수로서 무능하게 느꼈던 거는 팩트네요 근데 뭐 팩트되긴 맞지 이러고 아리엘이 김학수 적응 아니 모르겠지 왜 연도기로 썼나 연도기로 아 그래도 우잉이가 고티어긴 한데 나 우잉이는 누군지 썼을 때 그냥 3, 4 예상이 된다 오 이렇게 가야 돼 나 우잉이 돼지 아니야? 아 얘 또 방송감 좋네 농군 아니 방송감이 좋아 얘가 확실히 아니야 리얼씨 야 너 방송감 좋다고 리얼씨 리얼씨 아니 그 어야야 너 좋네 방송감 아니 이거 찐텐임 닥쳐! 이유가 뭐야 이유 일단은 별풍선만 존나 밝히는 맨날 어떻게든 스타 안 하고 배그만 하려고 맞아. 비방 연습 때도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아 갑자기 아 피곤해 아나 누워서 봐도 되나? 나 누워서 봐도 되나? 이러면서 그래 내가 쟤 배그 통째 걸었잖아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때 별명 기억난다 배그급 몽군 그러면 지가 아 나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지가 프레임이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내가 배그를 아, 그 아 근데 우잉이가 그렇게 느꼈다면은 인정. 그게 맞는 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라 근데 우잉이 솔직하네 뭐가 그건 있어 우잉이가 아 이제 지금 얘기해도 되잖아 나한테 니 욕 존나 아 내가 언제 야 웃겼냐 야 나한테 안 해 베이저도 이따가 합수 아리엘 어. 몽군 우잉 이거 다 하나씩 기억해놔 이따가 내가 풀어야 되니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왜 뭐 좀 뭐 이제 좀 그러면 가도 돼 아니, 가도 돼요? 아 나 진짜 와 이제 시작인데 어디가 자 그 다음에 효딩 난 서문지은 서문지은? 서문지은 접점이 있었어 아 그니까 나는 듣는 걸로만 떠졌을 때 아리엘 통해서 들었던 걸로만 제외하겠다 아
아니 근데 그런 들은 걸로는 잠깐만 이거 아니 폭로 사실 이거 열고 싶었어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해 아니 근데 너 씨발 맞을까 봐 안 썼지 아 뭔 소리야 수작권 잘해줬는데 아 나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야 잠깐만 아리엘 아리엘한테 들었다고? 응 아리엘 너 서문지훈 때문에 이렇게 다 잘하고 이기고 그러지 않았어? 너 라스 그게? 나 아니 중간에 썰이 있었는데 없어. 방송에서 말을 안 했던 거 같아 아 썰이 있었어? 존나 좀 있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어서 적었어 어 뭔가 너무 툭툭 치지 말라고 채팅창에서 아 미안합니다 예. 아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근데 서문지훈을 적으면은 어 그래도 너가 토스 담당 교수들이 여기 세 명이 그래서 한 명만 적냐 물어본 거였는데 아니 아니 더 적어 서 그거 들은 거는 빼버려 빼고? 빼버려 빼버려 얘 날조로 심할 수 있어 전태규? 와 날... 아니 난 다 잘 괜찮게 배웠던 거 같은데 아 그래도 한 명을 꼽아야 된다면 그럼 전태규 그치. 전태규? 이유는? 아 제일 많이 시간 보냈으니까 그래도 아 시간을 가장 오. 많이 보냈는데 근데 약간 효율적이지 않게 보냈다? 그치 아,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효율적이진 않았다 효림이가 근데 착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존나 없었다 아니 아니 있어 그치, 있어 있어 그러니까 착해서 말을 아니야 그 이유가 그게 끝이야? 아니 뭐 하나 있는데 어. 아 그러면 그 간 이따가 풀 거들은 이따가 풀 거들은 이따가 풀어도 아, 되는데 지금 풀 거는 아 지금 말고 이따 이따 좀 길어? 약간? 어 아, 그러면 알았어 오, 오케이 오, 길다 스토리가 있는데 오케이 아리엘 네. 저는 서문지훈? 네 어 왜 왜 왜? 어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꺼져추 나온 날 있잖아요 어. 그때 DL 안 배웠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진짜 DL 안 배웠어가지고 너무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때 어. 그때 심지어 연습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이거 이렇게 되면 썰이 치는 거야 이렇게 지지 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할 수 있었던 뮤탈 아니 네. 이긴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어, 할 만해서 DL 아예 안 그래서 네가 지지 쳤다 그거 한번 사건 종료됐었어 네. 어, 그거 한번 다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서문지훈이 이제 더 알려주고 열심히 했지 근데 이 질문에 넘어갈 거는 아까 킹크랩은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는데 뭐 몽군이나 이런 거는 얘기해줘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에 맞게 어. 뭘요? 뭐를. 아까 네. 얘기하려던 거 지금 아. 푸는 게 맞는 거 같아 효디미부터 다시 전태규 그 사건 얘기해봐 아 왜 제가 먼저 아니 난 마지막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그 대학 대전 퇴학당이 전이었나? 그때가 아마 그 밖에서 회식했을 때 어머 그때 왜? 아 그때? 어, 그때 내가 너 방치? 좀, 아니 그 방치가 아니고 아니 우리가 잠깐 살짝 빠져가지고 저쪽 빠졌다가 와봐요 조명이로 오세요 아니 그거 왜 나 옛날 PTSD 나 휴업 때 올라온 거 같아 아니 내가 이게 조금 옛날부터 잠깐만 잠깐만 얘기는 해보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하지 아유 너 뭐 때 보자 난 없지 난 어, 애들이랑 엮으니까 얘기해봐 알려줬어 전날 빌드를 근데 알려줬는데 그때 컷헤어를 쓰라고 말을 안 하고 빌드를 알려줬는데 내가 다음날에 컷헤어를 안 쓰고 질카노로 게임을 했다 졌는데 어. 그게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전날에 안양인의 민박을 가서 새벽에 어. 피곤해서 일찍 들어갔는데 빌드를 어. 알려주고 갔는데 컷헤어를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가서 어?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 해서 계속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혼자는 이제 컷헤어 왜 안 써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어? 난 컷헤어 쓰라고 들은 적이 없는데 해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쓰라고 한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 이게 억울한데 말을 못하는 거 져가지고 아 해명해보세요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아! 아니 근데 이거 그래서 그때 어. 회식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이 얘기를 했었어 우리끼리 어. 근데 그때 이미 화가 나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밖에서 말을 풀 수가 없는 거야 어. 그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파도쌤이랑 나는 아 나 이 얘기 나는 들은 거 같아 어 얘기했어 그때 나는 알고 있었어 어. 맞아 효디미를 기억 안 나는 거 같은데 나는 알고 있었어 효디미가 나한테 이거 억울하다 얘기했었어 그때 얘기 다 하고 정확하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난 정확하게 기억나 그때 막 끝나고 다 얘기하긴 했었었어. 어, 세 명에서 얘기했었어. 맞아. 이 형을 퇴학시켰어야 됐네. 아, 진짜. 아, 맞아. 나 같이 얘기했나 봐. 그랬을 거 같아. 맞아. 안 됐어, 저거. 그러면 안 돼. 잘못했네. 잘못 아, 근데 그래서 나중에 풀 기회 준다고 했었거든, 나한테. 그래서 근데 퇴학했어. 어? 다 어때? 퇴학 당한 거지, 아, 그거 맞아. 내가 못해서 맞는데 근데 나는 풀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을 풀 기회가 없었어, 나한테는. 이미 그때 끝나고 퇴학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내 머리에는 너는 아 이 새끼는 없어져야 할 존재다 이거 오, 있으니까 맞아, 풀고 맞아. 자시고 할 게 없지 너무해 아이씨 뭐가 더 너무해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딱 나와가지고 아 이건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너무 이제 시간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러지 뭐 이제 인정하고 그냥 끝이에요? 아니 근데
사과할 건 아니고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사과해야지 팬들한테. 그래. 어, 그래서 아까 사과. 어. 맞아. 어, 여기가 야 여기만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네, 어깨가 부서진다. 자, 어. 자 어깨 부서져서 저쪽으로 가시고. 네, 네, 네. 아니 이게 태규 형이 오늘 할 게 많대. 뭐 할 거 자기가. 아니 생각해 보니까 18.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섭네. 말하기 아니, 아니야 나 오늘은 좀 편하게 나 이 사장 아니야 그냥 편하게 해. 이 안 울어. 편하게 아니 일단 여기서 들어왔잖아 공격. 재밌다. 아, 그치. 그런 거 있어.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그때 그게 있었어. 뒷만 프레임 존나 심하게 있었어. 알죠? 그게 뒷만 프레임이 존나 씌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찍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어. 내가 멘탈이 한번 딱 터졌을 때가 NS에서 멘탈 터진 적 딱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터졌는데 그 비방에서 우리 다 회의한 적이 있었어. 거실에서. 거실에서 다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해피들 솔직히 많이 띄우잖아. 너 언해피가 진짜 많았어. 얘 때문에. 아 나도 그거 들었어. 어 그래서 다 자르자 그랬는데 내가 그때 유일하게 혼자 안 된다라고 했어. 열심히 하니까 데리고 가야 됐어. 내가 외부적에서도 융단 폭격 맞는데 내부적에서도 그때 융단 폭격 존나 맞았어. 맞아. 오~ 그리고 오~ 그때 내 편 유일하게 들어줬던 게 여기. 오~ 그 말대로 가자. 그래서 그거 이제 얘가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오해가 많았어. 얘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무서웠던 거야. 맨날 이제 풍선 잘 받고 있고 시청자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저 게임하자고 막 알려준다고 눈치 보여요. 그래서 얘한테 그걸 얘기하면은 아니, 나는 언제든지 오라 그랬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쪽은 그냥 커세요. 그냥 빌드 하나 날렸는데 이쪽은 무슨 인성 핫탕자를 날리니까 그러니까. 역시 정말 쓰레기야 진짜. 와, 지금도 결국에는 지금도 들어보면 뭔지 알아? 자기는 이렇게 감쌌다. 근데 여기서 폭로했다. 너 개새끼고 난 착한 사람이다.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살짝 정리해드리면은 효디미가 살짝 이제 교수들이 맞기가 토스 교수들이 부담스러워했어. 효디미가 조금 약간 말투 억양이나 이런 게 당시에는 스트레스 많았는지 좀 세다 그래가지고 담당 교수 토스 교수들이 안 한다 안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맞아, 돼서 태경이 이게 아니라고 했었어. 뭐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대로주고 말로 받은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와 어지럽겠다 너. 셀프 미담이고 나한테 결국에. 어지럽겠다. 감싸졌다. 뒤로 갈게요. 어지럽겠다. 아 이제 난가요? 뭐 예 너 하실 거예요? 나 말 뭐해? 나 너 문은 적으셨잖아요. 말씀을 해보세요. 일로 오세요. 예. 와보세요. 제가 무능한 뭐 그런 뭐 얘기를 해보세요 좀. 근데 얘기 안 끝나. 근데 아니 효디미가 얘기 살짝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효디미가 마무리가 안 된 게 근데 인성이 얼마나 더러웠길래 이게. 아나 근데 인성 짓은 안 했어. 아니 그 담당 유수철 씨가. 아나 근데 그거. 아니 얘나 얘한테 근데 나도 얘한테 당했었어. 뭘? 롤할 때 이 새끼가 나한테 최초로 그 당시엔 그래도 사람들 이제 몽부장님 이럴 때 돼지 새끼라 그랬어. 아니 깜짝 놀랐어. 2부 때는 상관없다며. 내가 왜 부장님이라고 알았다. 2부 때? 알았다. 아 1부 때는 꾸준히 존치 썼지. 수철아 나와라 한마디 해라. 아 말이었어. 이거는 몽군 거는 그냥 드립이야. 윤수철 나와봐. 아니 저 같은 거는 윤수철 앞으로 올래? 아니, 야 수철아 일로와. 작가씨 옮겨줘. 아니 전 별 얘기 없는데? 아 일로와 일로와. 작가씨 얘기해줘. 진짜 이거 팩트 이 팩트는 짚고 가야 돼. 팩트 기반해서 뭐 솔직히 뭐 잘했던 것 같은데 효디미가. 아니 진짜로 지금 바라면은 효디미가 좀 잘 챙겨주기도 했고 좀 게임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 나가서 좀 못 이기고 이래가지고 좀 사람이 씻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었어. 그럼 너가 그러면 딤이 이렇게 맞기 싫었다는 건 날조야? 저는 당당 싫어했죠. 날조야? 저는 그냥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 나 근데 그거 들은 거 있는데 하나? 뭐? 나 안 맡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냥 방송 가갖고 먼저 게임 같이 하자라고 말하기 불편해서 안 한다고. 아니 그런 것보다 맞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그때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아 진짜. 아 그럼 저 그만해 그 애들끼야. 아니 쉬마 진짜로. 시원하게 말하고 풀어. 아니 그때 아니 그때 나 그냥 대학 그만두고 싶었다고 효디미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다 말을 해. 아니 또 얘 때문에 언니가 잘못 말해. 그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아 새끼야 말해줬잖아. 솔직히 말해. 왜 아직까지 사과를 하냐고. 저는 강경파였어요. 아 못하니까 잘라낸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아니, 그래 그런 말을 왜 속이 담고 말을 해.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바로 그거 외에는 없었다 그거죠. 아 뭐 인성 쪽은 아닌가 보네. 어, 나는 딱 마지막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 그때 이제 토스들 교수들이 몇 명 있잖아. 나 이렇게 있고 한데 토스가 얘 이렇게 있고 또 있었어. 토스들을 이제 교수를 배치할 때 우리 교수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어. 수철이가 효딤이 담당 딱 얘기 나오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거 막 기억나. 아, 난 못하겠는데. 이거 한마디 했어. 아, 난 못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딱 그거 하나만 기억나요. 그래, 원래 효딤이 진짜 담당이 파도야. 근데 네. 파도를 오늘 못 부른 거는 여기에 뭐야 멀리 살아가지고 뭐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맞잖아. 그렇지, 맞죠. 네, 그렇죠. 어, 당시 기억을 약간 떠올리려면은 전태규나 윤수철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어요. 교수들끼리 같이 얘기하고 하니까. 네. 나 없다 이 정도로 끝? 예. 어.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건이 잘 이거 잘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재수사에서 빠질 때 약간 빠질 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잉이랑 몽군. 나는 다 말했는데. 별풍만 밝히는 개돼지라고. 아, 그럼 그래 끝이야? 네. 야, 근데 그 뭐야 별풍만 뭐 뭐라고 말을 해봐봐. 아 무서운데. 아 잘 생각을 했어 그런가? 방송에서 말을 해보세요. 말을 싫어라고. 너 왜 귀여운 척을 할까? 아니 너도 비방에서 뭐 많이 싸웠다며. 아니 근데 나 안 싸웠지. 새끼, 나는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란 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뒷담을 깠다네. 무슨 뒷담 땄어? 딱 말해봐. 나는 다 받아. 나 진짜 비방에서도 이 교수님과 학생의 신분을 다해서 진짜 다 받고 진짜 비방에서 진짜 짜증이랑 짜증이랑 욕이랑 진짜 존나 많이 했어 너 나한테. 나 진짜 욕 안 해도 진짜 개 지랄하면서 알려줬어. 그래 하나 있어요. 이 새끼 피해의식 있다. 무슨 피해의식이야 맞잖아. 우이가 그때 그랬어. 몽군 새끼 자기랑 존나 안 맞으니까 똥을 쳐달라고. 그래서 후끈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언제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야 나도 제일 나는 네가 야 네가 NSU 멤버에서 생존을 하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나는 난 애초에 너가 나도 교육도 안 해. 아니 야 교육을 했는데 씨발 새끼야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르쳐 넣는데 1승을 못 하는데 네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너 별로 안 가르쳐 넣었어 나한테. 근데 이게 진짜 열이 많이 있었는데 난 그래도 국토 때 그게 좀 풀렸어. 국토 가면서 은근히 약간 케미가 맞으면서 방송이 재밌으니까 솔직히 막 이런 막 그 뭐 게임 못 하고 말고로 떠나서 그때 정확하게 생각한 게 아 얘 게임만 안 하면 진짜 좋은 애다. 그런 것만 딱 느끼고 딱 마무리했던 거야. 나도 얘한테 가르침만 안 받는 게 진짜 좋은 애다 느꼈어.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좋아도 이제 게임 가르치려고 얘 뒤에 이렇게 딱 있잖아. 게임하고 있어 뒤에 딱 있잖아. 이 뒷방 이 뒤를 치고 싶어 진짜. 그거 말고는 뭐. 아니 별로 없네. 그게 없지. 둘이 이미 짝짝꿍하고 왔네. 전 몽이도 얘기하니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저도 많이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이클립스에서 얘가 태어났는데 가스를 안 지었나 서프를 안 지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한데 있어. 진짜 초등학생도 안 한 실수. 근데 몽이가 그거 보면서 아 죽이고 싶다 딱 한마디 하는 기억나 진짜. 예. 네. 진짜 말로 초등학생도 안 한 진짜 막 나는 그때 그 생각했는데 딱 한마디 기억나. 몽군이 얘 진짜 찐으로 진짜 신화나를 내가 아니 싫어하진 않았어. 그때 있잖아요 얘가 그때 학수한테 술 먹고 이상한 미친 소리 해가지고 뭐 학보도 산 왜 저러냐고 막 그랬거든. 학보도 산 그래서 그렇게 세탁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 잘못한 거 이제 그거 우리가 대신 까주고 세탁을 해주겠다. 아 그 갈라우이 그 갈라우잉 시절 그때 갈라우이었어. 그때 남순이가 그래서 그렇게 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건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깔고 까고 이제는 세탁을 해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난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가불기 걸어버린다. 아 진짜 가불기 대망이었어. NSU 나간다 해. 하기 싫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얘가 아니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순이가 거기 뚜껑이 열린 거야. 아 그 태양이 여기 잡혀. 이 새끼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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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에데수 나간다고 이 소리 눈깔이 얘가 뒤집힌 거야. 난 그때 그랬지. 오히려 존나 싫어하나 보다. 아니야. 아. 아니야 그때 태규 오빠가 존나 뭐라 했어. 맞아. 아니 그때 그거였어. 깔 거는 까주고 세탁을 해주겠다. 근데 가불기는 얘가 울었잖아. 아니지. 이것도 아니 근데. 어. 아니 빵빵이 아저씨 주자 말. 적당히하셔야지 양반아. 아니 그 영상 보니까. 야 이 빵빵아 내가 들어봐봐. 이니시는 그래. 이니시는 이 양반이 걸었어. 아니 그럼 당연히 이니시 앞에서 이미 분위기 심창 낸 다음에 우잉이 조진 다음에 마지막에 나한테 눈을 싹 내가 이제 너야. 나한테 패스를 싹 올려준단 그래, 말이야. 나한테 급발치 돼가지고. 그래 아니, 나도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 나한테 아니, 싹 쳐다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웃긴 게 피해자는 저잖아요. 아니 맞잖아 피해자는 나잖아. 그치 그치. 나랑 술 먹다가 이렇게 나한테 아 맞네 아 맞네. 뒷걸어 뒷걸어. 어. 새벽에 그 둘이 술 먹다가 랜선으로. 맞아, 맞아. 근데 그랬어요. 근데 저는 끝나고 나서 잘 잤거든요. 어, 잘 잤어. 잘 마무리하고 잘 잤어요. 그걸 내가 재수사했잖아. 어,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 제가 문제네. 나는 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지들끼리서 얘를 막 태양식으로 막 죽여버려.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형 나는 우이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괜찮아서 진짜. 근데 그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그렇게 안 하면은 우이가 팬들한테 민심 나가는 수준이었어. 아, 맞아 맞아. 좀 심했어. 내가 갈라 우잉 해가지고 맞아. 민심이 나갔었어. 그 내가 재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거기서 급발 죽여버려가지고. 맞아, 네가 죽였어. 내가 꼬저시죠 존나 해가. 근데 존나 감초 역할이야. 존나 참새 새끼만 옆에서 하나씩 툭 던져 가고 툭 던져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사과가 왜 이렇게. 카톡이가 있었어. 카톡이 있어서 우잉 언니한테 영상을 봤는데 에? 이게 왜? 나도 존나 그거 넘어왔거든? 근데 이 오빠가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알아? 그러고 퇴학고사 나를 부르는 거야 갑자기. 나 얘기해도 돼. 어. 아니 퇴학고사를 친대. 근데 나를 부르고 개 뜬금없이 아 너 컨트롤시도 끝낸 거? 아 나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사과받고 끝났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서 가불기를 네가 학버드 산이니까 내가 아니 나를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학버드 산들 그게 보여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아니 이기고 나서 오빠 당황했잖아. 왜 당황해? 내가 이것을 당황했잖아 오빠가. 그 약간 내부 출출됐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우리 스토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징계하는 느낌으로 경각심 주고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자였는데 효디미가 얘보다 티어가 낮아요. 근데 붙여서 효디미한테 했는데 붙였잖아 내가. 효디미가 당연히 질 줄 알았지 우리는. 당연히 얘가 병신같이 개발린 거야. 아 나 그때 어. 맞아 기억나. 나 그때 이거 존나 먹었어. 얘가 저 뭐 해야 돼요 그래갖고 아, 그냥 맞네. 빌드를 그냥 짠 것도 아니야. 알려준 거야. 이거 와 기억나. 그니까. 또라시 해라. 그니까 형이 또라이. 와 또라이였다. 근데 내가 때문에 욕을 존나 먹었네. 아니 욕 먹을만 했네. 빌드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아니, 우리 스토리는 우리 스토리는 우잉이가 무난하게 실력 싸움에서 얘가 이겨서 맞아. 다음부터 정신 차려 하자 해야 되는데 어. 맞아. 말도 안 돼. 쇼부빌드를 씨발 가르쳐준 거야. 유디미한테. 아 맞아 씨야. 중국의 컨트롤씨 아니 근데 그게 난 이유가 있어. 근데 내가 약간 연패해서 민심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정확히 기억나.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냥 이거는 주작하면 안 되고 그래, 그때는 맞아. 순수 맞아. 사니까 순수 실력으로 어, 붙어서 맞아. 이겨라 했는데 진짜 이따 궁금했지만 너가 이겼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아 조용히 해봐. 쇼부빌드라 왜 좋냐 했을 때 그래 맞아 맞아. 왜 그랬냐면은 얘가 그때 그 말을 했어. 자기가 연패 중이고 민심 너무 안 좋고 이거 찐으로 해야 되는 거냐 찐으로 해야 된다. 그럼 자기 너무 이기고 싶대. 못 써야 돼. 그래서 알려준 거야. 아, 그러니까 형이야. 무능을 가르쳐.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던 거지. 내가 구구게이트 하고 싶다 얘기했었어 먼저. 어. 근데 구구게이트 연결해서 포토러시 까자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였어 그 다음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우영은 어. 어떻게 입에 미친년아. 아니 얘는 근데 지금 태양이 걸린 근데 너한테도 내가 혼낸 게 너도 맞아. 물어봤으면 안 됐었어. 그렇지 맞지. 그래서 저 순수 실력으로 맞아. 했었어야 되는데 어. 거기서 이제 페어플레이가 안 돼서 내가 뚜껑이 열린 거지. 맞지. 맞네. 그때 또 뒷맘 프레임 씌워주고 존나 먹고. 그치 아 그 욕 먹을 지금 생각해도 욕 존나 먹어야 돼. 어, 그 욕 먹었다가 생각난다고. 얘는 모가지가 걸렸는데. 어, 오케이. 어, 내가 문제냐. 나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난 다 얘기해도 돼. 나도. 나도 너는 근데 신용일관 불편했어. 아, 잘 달리 같이. 아, 일반인 잠깐만 이거 해야 되잖아. 교수 알았지? 자, 일단 목 끝났어? 어, 예. 목 끝났어? 어, 속이 다 시원하네. 예. 기억이 나네, 웃긴 게. 자, 효디미. 나 했어. 아, 너 했어? 다현이. 어, 다현이. 나 왜요? 했어. 다 했어요. 저. 아니, 그렇지. 학수 오빠 왔어. 아, 학수 오빠. 학수 오빠 뭐 했냐고. 오케이, 오케이. 뭐 했어요, 그래서. 넌 뭐 했냐? 뭐 했어? 너 뭐 했냐? 오빠 뭐 했어, 그렇지? 이랬어. 자, 잠깐만. 어, 다음 질문 갈게요. 이사장을 제외하고 NSU 10연패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명만. 와. 학생이요 아니면 선생님? 학생 선생 누구? 지들 잘못이지. 근데 궁금한 게 왜 이사장은 제외해요?
그럼 나도 넣어봐. 포함으로 하죠. 그럼 나도 포함해봐. 나도 포함하고. 아니 안 무서워. 아니 이제 진짜 괜찮아. 감 본다. 그래, 그런 거. 아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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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예 해. 또 물. 왜냐면 그러니까 나도 넣고. 생각도 포함해야지. 포함해야지. 나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그러면 보드까지 없으니까 다 같이 생각해보고 짧고 짧고 굵게 넘어가면 가장 큰 책임? 적었어? 아니요. 책임? 잠깐만. 책임? 교수학생 다 같이 떠오르면 교수학생까지 적어. 너네 있을 때 근데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한 명이 많나 이게? 아니 뭐 생각나면 다 적어. 적어봐. 아 생각나는 대로 적어. 어렵나 질문이? 근데 우인아 그것도 있어. 자기 이름 적어도 돼. 그래. 아래는 사람 새끼면 아, 이름 적어야지. 맞네. 맞네. 지들이 가담했으니까 이게. 경기는 지들이. 이걸 내가 다른 애들은 잘했는데 맞아. 본인들이구나. 맞아 본인들. 자 하나 둘 셋. 나는 후군자. 응? 어? 후군자? 후군자. 후군자? 나간 게 잘못이야 이 사람은. 어, 혼자. 이 사람 때문에 연패를 많이 한 거야. 연대 책임? 어, 오케이. 딸이엘, 우잉이, 아리엘, 다현, 효딤. 어, 양심껏 지들이라고 봤네. 어, 오케이. 후군장 한번 들어보자. 후군장. 아니, 후군장 쌤 나가고 개판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후군장 쌤이 나가서 연패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문제다. 있었어야 됐다. 있었어야 됐다. 맞아, 후군장 나가고 뭔가 연패 계속 받았던 거 같은데? 아닌가? 맞아. 1기 1시즌 1 끝내고 그렇게 따지 뭐 변현재도 있었고 문장도 있었고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죠. 학수가 들어오고 연패를 했다. 어? 왜 또 그렇게 합니까? 왜? 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아 얘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것도 맞아. 그건 맞고 그래 아 후군자 이것도 맞는 말이야. 어떻게 맞아, 결과로 검증을 해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사왕 맞고 연대 책임 딸이에 어? 딸이에요? 딸이 뭐야? 나? 저는 이제 태규 오빠가 이제 뽑아주셨는데 제가 연패를 해버려가지고 아 뽑은 사람 아, 뽑은 사람과 연패한 사람 책임 연대 책임 아, 아 우리 오디션 때? 네. 야, 이 새끼도 학번산이에요 뽑으면 안 됐어 네. 아 내가 나한테 화장실에서 아리엘 뽑을까 아리엘 내가 아리엘 괜찮다 아니 그때 눈치를 존나 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 그때 뽑은 건 내가 뽑았는데 아리엘을 내가 이거 픽했어 남순어 있지 형 저 같았으면 아리엘 뽑았어요.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어. 근데 지가 말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전화했다.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게 형이 뽑는 자리여서. 다시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럼 남리엘이네. 나지 남리엘이 정확히네. 와. 남리엘이네. 근데 씨발 새끼야. 너는 상식적으로 네가 그렇게만 못할 줄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랐지. 나도 아 너는 약간 그게 없었어. 그 연대 그 같은 뭐지 공동 의식. 맞아. 아 맞지. 어, 그거 없었지. 팀이다라는 게 그게 없어서 넌 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하대. 오케이 이거 넘어갈게. 자 다음. NSU 시절 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 착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 이거 재밌겠다. 어? 있다고 하면 미친 거지 지금. 자. 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 이거는. 어 나도 나 기억이 안 나. 코치진들도 생각해야 돼. 오. 응. 자, 쓰리 투 뭐야 이 한 거야? 아니 그래도 3회면 해야지 쓰리 아 하면은 아, 오케이 투 솔직하게 진짜 어. 솔직하게 원 나 오 지랄 지랄 아 나 이력 쓰는 거 아니야? 뭔데 이력 썼는데? 남순이었네? 자 오케이 아이고 나 이름 써야지 이름 써야지 아 이름 쓰라고? 어 이름 써야지 지금 오렉 써야 없어 아, 아,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내가 안 줬 이거 안 줬구나 어 아, 그래,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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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안 줬네 아 뭐야 나 하도 누구 그냥 다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 여기 아프냐 얘네 왜 이래요 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 누구 일단 얘는 가장 많이 엮였던 게 파도 파도 네 파도죠 어. 거의 파도가 얘를 거의 뭐 친오빠 맹키로 약간 어 그렇게 했어 약간 파도 맞지 파도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오빠 아 그러네 맞네 생각해 그럼 뭐야 혼자만 착각 그러니까 없었으면 근데 방송 가면 말고 없었으면 없었다 해도 되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없었죠 어 우영이도 없었어 옷쓴 거죠 없어 효진도 없었어 없었어요 니녀는 내가 저는 몇 명 없어요 아니 니는 왜 나야 젠 또라이 아니 오빠가 아 뭐 있으면 뭐 다 얘기해도 돼 뭐 오빠가 어. 방송 끝나고 저한테 전화한 거랑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어? 게임 어? 같이 하자고 한 거랑 어? 제가 어? 그때 이거 게임 이기면은 저희 둘이 사귀는 거예요 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무슨 게임? 근데 그거 스폰 스폰? 스타 스폰 게임에서 둘이 남순이가 전화를 했다고 전화? 내가 전화로 못 이기는데? 어 아까 전에 없는데. 내가 비방으로?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한 거 괜찮지? 진짜 심하게 말해서 아아아 꺼져 꺼져라고 말한 거 꺼져 쇼 했을 때? 아아 아, 그건 얘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비방으로? 어 얘는 이게 자기한테 전화 한번 해주고 이런 거를 호감이 있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나 보다. 걔 또라이 새끼 야. 진짜 또라이 아니 왜 그래 진짜 또라이다 아니 왜 그래 진짜 또라이구나. 어 아 오케이 그거라 이제 스폰은 난 기억이 안 나. 에? 뭐 아무튼 뭐 기억 안 난다고요? 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그냥? 어. 아니 얘는 아리엘은 진짜 술만 처먹으면 전화 와가지고 어. 아니 뭔 소리예요? 진짜로요? 나한테 술 먹으면 전화 와가지고 아, 왜 저만 싫어하는 건데요? 아, 맞아 맞아 맨날 그래. 아, 왜 저만 어. 왜 저한테만 어. 그래요? 아니 근데 학생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데요? 아니 학생 나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서 존나 싫었어. 싫어했죠. 난 진짜 싫어했어요. 어, 막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똑같이 30분 동안 해. 그러면 또 전화하고. 그럼 학순우 어. 약간 그 아리엘이 약간 너를 호감 있다 생각. 아니요, 그냥 얘가 또라이구나. 진짜 관심이 필요한 친구구나. 아니 그러면 아까 킹크랩은 뭐예요? 맞아 맞아. 킹크랩이 맞아 맞아 킹크랩. 킹크랩 너는 야, 사실 기막수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죠. 킹크랩이 아, 뭐야? 적어야 되는 거 킹크랩이 아니야? 뭐야? 킹크랩 아, 킹크랩은 이제 학수 오빠가 이제 선톡이 와가지고. 선톡이요? 공부 잘 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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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면 밥 한번 먹자. 오, 어? 아, 어? 죄송한데 프리주 때 방송할 사람 찾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프리주 때 이제 방송할 사람 찾고 시청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생각나서 아, 이 새끼는 거예요. 그냥 연락하면 그런 줄 아네. 얘는 그냥 연락 오면은 아 약간 그런가 봐 아, 착각하는 거예요. 좋아하나? 어. 야, 쟤 진짜 심하다. 야, 이 정도면 도끼병, 도끼병. 근데 얘는 방송감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야. 예, MT 갔을 때도 같은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아, 엉엉 울더라고. 진짜! 어, 뭐라고요? 엉엉 울더라고, MT 때. 계속 대성통고에서 야,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난 술 먹고 사고 쳤나 했는데 어, 그 오빠 꼬박해도 내 차에 있어! 아, 맞다. 맞다, 맞다.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맞아. 맞아, 맞아. 죽도 알았어. 맞아, 맞아. 내가 근데 미친놈이네. 아, 미친놈이네. 야, 진짜 미친놈이야. 와, 얘가 진짜 미친놈이야. 와, 진짜 미친. 오늘 고백 사진도 이래 들었어. 진짜 미친놈이야. 야, 이거 봐. 야, 조명 꺼. 빨리 조명 꺼. 맞아. 진짜 계속 빡빡 맞아 맞아 맞아. 얘기는 안 했다 이거? 아 방송에서 말 안 했지. 엔티 끝나고 다 얘기한 거야. 얘기한 거지. 얘기한 아, 우리는 다 아는데. 니네 왜 자꾸 나 프렌드 쇼 NS로 아니, 아니야? 방송에서 누구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얘기했어. 방송 감이지. 오케이. 몽구 뒤에 윤수철이랑 몽군이랑 전태규는?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어 없습니다. 있겠냐? 있겠냐? 어 진짜 없었어. 이 시절에 있었다 그거는 아 그건 맞아 진짜 없었어. 야 여자로 안 보였어. 근데, 개또라... 근데 진짜 교수는 나는 그냥 사육사 마인드였어. 야 그건 있어. 어. 김학수가 솔직히 류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어. 아 그건 아님. 왜? 나도 그건 아님. 왜? 개 싫어했어. 응. 아 진짜? 아, 얘는 좋아하는 거 얘 그래, 이거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거든. 내가 프레임 씌워버렸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류아랑 방송을 학버드 때 하면은 약간 케미가 좀 나왔어요. 학버드 때는. 근데 학버드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저랑 찐으로 한번 싸웠어요. 근데 그게 약간 방송에도 묻어나서 되게 약간 서먹서먹한 사이였어 오히려. 아~ 근데 이제 NSU 하면서도 다시 조금 가까워지긴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 왜냐면은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저랑 결이 안 맞아요. 약간 성격상 저랑 그렇게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어, 내가 지금도 안 친하신 거예요? 지금도 안 친해. 그러니까 지금도 안 친해. 그러니까 서로 비즈니스야. 아 그걸 수도 있어. 얘가 확실한 거 나랑 결은 안 맞아. 다가갔는데 류한테 빠꾸 먹은 걸 수도 있어. 아니,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아니야. 거 아니야. 우리 맨날 그렇게 생각했잖아. 여기가 뭐라고?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류와 남자친구 아니야. 걸리기 전부터 저는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버 어. 걸리기 전부터 아니 그때 있어. 얘가 맨날 아리엘 부르잖아. 근데 류아한테 자꾸 나한테 인선이 그러더라고. 오 맞아. 근데 거기까지 오케이였는데 아~ 우리 저기 PC방 가서 합숙하고 있을 때 있었어. 네네. 근데 그때 류아가 좀 막 힘들어했거든. 나한테 오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뜬금포로 내가 물어본 적도 없거든. 형 NS에서 누가 제일 이쁜 거 같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 자기는 류아가 제일 이쁘대. 와 아니 류아가 아니야 인선이가 제일 이쁘다 그랬어. 야~ 난 그래서 얘가 나한테 신경 안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저 지금도 맨날 그래요.
얘 소리가 제일 예쁘다. 그다음에 뭐 류아 그다음 이쁘다. 그건 맨날 하는 얘기야. 아니 방송에서 그러는 거랑 아. 방송 안 할 때랑 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건 맞죠. 당연히. 근데 뭐 학번 때도 그러긴 했어. 어? 진짜? 응. 아. 근데 워낙 친해서. 어, 정말 싫다. 어. 아. 진짜 더럽고 추악하다. 아, 아, 아까 질문에 이거 하나 했었어야 됐네. 아, 아까 질문. 자, 그럼 다음 넘어간다. 네. NSU를 제외하고 가장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다면 NSU 어. 제외? 와, 이거 우잉이 많았겠다. 뭐요? 이거 많아요. 어, 철무바염. 아, 아까 그거에다가 링크 하나 띄웠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씨. 아, 우리 그렇게 많이 있었어? 와. 오? 몇 군데? 아, 진짜. 근데 몇 군데든 상관없어. 진짜요? 어. 아, 솔직하게. 자, 하나, 둘, 셋. 아, 씨발. 이 새끼 민심받네. 와. 접촉하지 마. 접촉한다 진짜. 와.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안쪽 올라가. 기세를 나는 거야. 자기 캐릭터 하나가. 캐릭터 하나가 되는 거야. 어제 자기는 아무 데나 보여준 데가 없거든. 아, 나도 정확히 이거 이거야. 난 정확하고 가고 싶은데 없었어 진심으로. 근데 나도야 나도 그냥 뽑으라고. 야, 나는 그냥 뽑으라고. 나스포드야 인마. 나는 그냥 뽑으라고 해서 뽑은 거야. 나는 NSU에 그거였잖아. 넌 뼈속까지 지랄하고 있네. 뼈속까지 너는 바스포드가 있었네. 아니 팔다리 자잘라도 NSU. 난 NSU 말고 생각해본. 그런 년 이렇게 적은. 적으라고 하니까 굳이 아, 그럼 X라고 해줘야지. 아니 아니 알아. 겉과 속이 다르네. 아니 X라고 하기에는 너무 노잼을. 알았다고. 바스포드가 왜 가고 싶었는데. 어? 왜? 바스포드가? 어. 그냥 뭔가 이제 너무 그 빡센 느낌도 아니었고 뭔가 좀 나랑 그 내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제일 비슷했더라고. 그럼 가고 싶었는데. 아니 가고 싶었던 건 솔직히 있어. 아니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굳이 뽑자면. 가고 싶다 해? 아니 굳이 뽑자면. 아니 진짜 뭐라 안 해 니한테. 아 진짜 나는 MS밖에 없었다니까. 어, 진짜 뭐야 진짜. 바스포드? 효디미도? 응. 왜 왜? 난 그냥 도매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아 맞아. 도제욱을 약간 뭐 그때 도제욱 신이었으니까 빨리 좀 가지 그랬어. 아, 맞지. 아 미안하다 미안. 그게 아니 원래 아니게 효디비가 뭐 학번에서 FA 나왔을 때 효디비가 좀 인기가 좀 있었어. 어 맞아 맞아. 근데 얘가 먼저 불러주는 곳으로 간다 해서 바스포드가 1수 그게 됐었는데 바스포드에서 안 되면은 여기 오는 거였어. 인기 맞지. 그래가지고 얘는 마음속에서 계속 바스포드가 있으니까 계속 아니야. 연패를 한 거지. 아니야. 아, 일부러 씨가 빨리 찰리하겠다. 모르는 일이고. 아 진짜로. 나 아, 말했어 진짜? 방송에서. 아 맞아. 오케이. 먼저 찾아주는데 간다 했어. 인정.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좋게 들어왔었어 NSU. 맞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약간 척척이고. 내가 봤을 때는 순이 형 그 내가 봤을 때 사생급이야. 얘가 순이 형 그 진짜 존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얘는. 들어와가지고 순이 형이랑 존나 친해져서 이미 여기서 다 한 거야. 아니야 그때. 아니 얘는 순이 형 진짜 좋아했어. 그게 2부 때나 3부 때나 순이 형 바닥이었어. 아 당연히 남순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때 얘가 내 남순이긴 했는데 그때 내가 얘한테 힘을 좀 실었어.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토크랑 시청자를 이끄는 그게 맞아. 좀 유리. 방종을 안 했잖아 얘가. 아, 내가 좀 오래 하라 했어. 어, 아 진짜로. 어, 네 뭐 배그하고 있고 뭐. 아 뭐. 아, 얘가 게임 그런 것도 약간 좀 얘가 그런 거 좀 판때기도 잘 깔고 이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힘을 실어줬어. 맞아, 다 연습하고 이러는데 그런 감들이 있는 애들이 좀 없어가지고 효디미를 좀 그렇게 했었지. 그래가지고 나도 뭐 효디미 막 편애하고 그런다고 막 나도 욕 먹고 그랬었어. 얘도 욕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아리엘. 철하대? 네. 네. 저는 딱히 불러주면 어디든지 간다는 마인드였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코치님들도 중요해 사실. 어디 NSU 제외했으면은 코치들 한 마디씩 그냥. 나는 NSU 아니었으면 나 바스포드. 바스포드? 응. 왜냐하면 진짜 거짓말하고 저기 어차피 가도 솔직히 낙수 다 비슷해요. 근데 당시에 낙수 보고 가는 게 있었잖아. 다 비슷해요. 근데 나는 철하대 무친대 염석대 그 수장들이랑은 다 친분이 있는데 스트님이랑은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 바스포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전태균. 저는 또 뭐 남순 아니면 뭐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또 녹음기 이상하게. 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 추천하면은 네. 전 철하대? 철하대? 왜? 그냥 이제 그런 갬성이
이제 나랑 맞아요. 형 철구 맞아요. 형 철구 좋아하니까. 막 벌칙시키고 막 좀 그런 쌈마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철화 된 쌈마이요. 약간 매운맛, 매운맛. 아니, 그러니까 매운맛. 매운맛.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U에서도 그 뭐 돼지머리 푸파를 했었더라고. 주고 야, 지금 애들 이런 걸로 시켜가지고 한 개나 시키자. 그러니까 아, 절대 그런 거 안 돼. 자기가 해봐서 안 돼. 그리고 막 이제 막 5만 가지 이상 거지. 시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그런 좀 악독한 거 좀 그런 스타일 방송 좋아하거든. 근데 애들 챙긴다고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굳이 꼭 그래, 내가 병신이었지. 그냥 다 시켰어야 됐네. 문구는? 저도 솔직히 뭐 없긴 한데 뭐 그중에 뭐 아니 근데 진짜 없는데 지금 철기 이렇게 지금 철기빵이라서 지금 아니 아니 진짜 없지. 왜냐면 아 맞다 지금 철기빵이지. 근데 나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잖아. 나 NSU가 제일 좋았어. 병신 쥐라고 너 나 너 나 너 나 NSU 나가고 난 다음에 나랑 비방에서 다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하고 싶다고 하세요. 자 딱 말씀드릴게요. 나도 비방에서 들은 거 비방에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있어. 전 염석대였습니다. 예. 딱 말씀 아니 와, 딱 말씀드릴게요. 예. 형 형한테 들박하고 나서 아무데도 안 받아. 내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가고 싶은 데는 많았는데. 근데 나는 염석대가 약간 그래도 테란이 그나마 그 시절에 자 테란이 다 죽어놨는데 그나마 살았던 곳이 염석대였어. 그래서 거 우승도 했었잖아 염석대. 맞아. 끝을 한번 찍어봤잖아. 그래서 그거 그래서 염석대 한번. 그 정도? 오케이. 아, 또 보정이가 몸이 좋아하니까. 맞아. 수철이는? 저는 바스포드. 바스포드? 바스포드가 좋네. 대외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우리는 분위기 좋았댔다. 와, 코시장이네. 맞아, 좋았댔지. 좋았댔지. 이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게 그때. 맞지, 우리 좋았댔어. 맞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내가 원래 이게 방송하면서 이게 머리 만지고 세수 이게 잘 안 하는데 나 어제 저 통화 NSU랑 통화하는데 세수가 되더라고. 자동으로 그냥 기분 좋게 통화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역시 숨길 수가 없구나 생각을 했지. 자 다음 스타 대학이 끝나고 인방판에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뭐 길게도 아니고 거창하게도 아니야. 이게 코치진들 보드판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4왕 특집으로 하려다가 그냥 이제 코치님들도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 없으면 없어도 돼. 그거 굳이 안 적어도 돼. 하나 둘 셋 짠. 방송은 결국 혼자. 관심 받아서 좋아? 아 관심 받아서 좋아? 아 물음표 크루가 없으니까 갬방 개빡센 후. 그지 맞아 이제 빡세 현타 오지. 그래 그 이래 그 진짜 크루가 있을 때 살짝 그 맨날 NSU 얘기하면 좀 지겹기도 하잖아. 근데 막상 그 또 사라지면은 자기 개인 얘기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아니 근데 진짜 NSU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뭐 항상 디코를 같이 한다던가 뭔가 할 게 있어서 그냥 방송만 키면 알아서 방송이 막 돌아왔거든. 근데 NSU 끝나고 다시 갬방을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8시간 동안 갬방을 어떻게 채웠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갬방을 혼자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고 뭐 시청자고 별풍이고 이제 다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이제 힘들고 현타가 많이 왔지. 아 내 목소리 좀 크게 해줄래? 그러니까. 크게 하고 있잖아! 울먹거리고 그래? 힘드니? 아니야. 그랬다. 저는... 관심이 너무 좋았어? 아 네. 어 알겠어요. 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언니랑 결국에는 혼자 저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개인이 그걸 계속 뭘 자꾸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 어떻게든 다음 뭐 코치님들한테 이거 하루 종일 물어봤던 거라서 자 순위 그룹에서 아 순위 그룹 알아? 아 알아요. 알아요. 아무 조건 없이 특채를 해준다. 난 잘할 자신 있다. OX.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적으면 될 것 같아. 지우개. 여기. 여기서 없으면 받아줄 수도 있어. 아 진짜. 욕심 생각하지 말고 야망을 생각하고. 특채를 해준다면은. 그 나 댄스 팀인지 노래 팀인지 그것도 약간 적어줬으면 좋겠어. 만약 오라면. 두 가지 중에 정하는. 오라면은. 야 남순이가 방송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어느 정도 빌드업 할 때도 있어. 아 예 오케이. 나 적었어 이미. OX. 자 네. 하나 둘 셋
엑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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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따 어. 이따 오. 아 뭐든 아 노래팀이나 댄스. 노래팀 댄스 둘 중 하나 골라.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는데? 아 상관이 없다. 뭐든 아 그래도 하나 그러면은 여기서 아리엘은 노래지. 오 맞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살짝 원래는 이게 4항들만 있을 때는 원래 댄스나 노래 이렇게 한번 보려고 했어. 노래 한 곡씩. 왜냐면 분위기 질문만 하다 보면 환기가 좀 필요해서. 저걸 시키려고 그래. 그렇지. 그지 그지. 노래 한 곡씩 한번 아, 들어보고 혹시 모르잖아. 아 그것도 맞지. 아니, 혹시 모르잖아. 그래 비도비라니까. 마이크 좀. 확실히. 야 아리 아리 이어폰. DJ 복귀냐? 근데? 아니 저는 10월 넘었을 텐데. 자. 너무 가뿐히 이거부터. 아 너무 너무 뜬금없으니까 이거 이따가 할게요. 질문이. 와, 나 되게 질문이 꼬였어요. 이따가 하겠어요. 이따가 두 명 시켜볼게요. 잠깐만. 삭제를 해야 돼. 자 전태규 전태규 김학수 후군장 1위가 인성 나쁜 사람이에요? 전태규 김학수 아니, 후군장 몽군 4명의 제일 착한 순위 인성 순위를 매기면 돼. 착한 순위 1등 누구? 4등이 쓰레기 2등 아 잠깐만 잠깐만 남순위도 껴서 남순위까지 낍시다 5명에서 그래. 5위까지 1등이 인성 제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5등은 그냥 쓰레기 내가 봤을 때 1등은 정해져 있고 아 너무 어렵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등 정해져 있어. 솔직하게 척척 없이. 쓸게요. 뒤에서 보지 마세요. 전태규 진짜 1등 남순 적으면 개 야망년이다. 전태규 김학수 후군장 몽군 남순 5등까지 적으면 돼. 자. 에 여기서 1. 아직이요. 그 야 고만고만 하잖아. 야 대충 적으면 돼. 나 적었어. 2. 3. 2. 1. 자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다현이부터 1위 후군장 2위 김학수 전태규 몽군 남순 남순에게 그렇지 아주 왜요 객관적이고 아니 아니 막 일어나라고 아니 아니 아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이유는 이유까지 1등이랑 5등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1등 5등만 얘기하자. 공장쌤이야 뭐 원래 인성이 좋으시고 착하시니까 근데 남순 오빠는 솔직히 진짜 얼굴은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인성이 야 저기 야 저기 꺼져쇼 저거 링크해서 하나 띄워줘 봐 빨개 찌뜨리다 아니 그럴만한 게 이걸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나도 중간중간 이게 하다 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링크를 매니저보다 그것뿐만이 아닌 거 같아. 주문해놓고 상황마다 틀어주려고 했었는데 다 꼬여가지고 그 꺼져쇼 말하는 거 꺼져쇼 꺼져쇼 준비가 안 뭐해 제가 할게요. 꺼져쇼 많이 했지. 아 나 집 가고 싶어 표정 봐. 이게 존나 억울해 표정. 그동안 합숙했던 것. 아 나 저때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왜 가로 세우는데 삼줄레그래? 그래? 내가 물어봤지. 그거 연습. 왜 오줄레그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빌드를 소화해서 그동안 닦은 기본기가 다 리셋이 됐어. 까먹었어 진짜. 아 그거는 어제 내가... 얘기잖아요 총장님 근데 저는 오늘 대기라서. 나가. 그렇지라고! 아, 독한다. 이게 아시겠지만은 얘한테 그때 당시에 태규 형이랑 태규 형이 뭐 들박을 했어 다현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래 총장인데 내가 아 저 새끼 총장한테 이렇게 깍둑대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빡이 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찐으로 이제 꺼지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도 빡쳐가지고 꺼진 거예요. 아 근데 저거 저 지금도 이제 잘 때마다 밤에 생각날 때 진짜 지랄하지 마. 아니 진짜로 저 나 맨날 그래. 나 진짜 화났었어. 왜냐면 나도 화났어. 억울해. 나 진짜 화났어. 나 진짜 화났어. 왜요? 근데 왜 화났어? 왜 그랬어? 어? 왜 억울했지? 뭐가 억울해? 아니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왜! 같이가 널 내 손으로 죽여야겠냐 막 이러면서 아니 말하라면서! 말하라면서!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 말하라면서 말하려니 막 죽여야 되냐고 그러고 근데 그,
되게 미안하긴 했어. 스트레스.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미안했던 게 아. 그게 그거였어. 원래 파도가 나한테 와서는 다 이게 알려주고 전날에 자기가 직접 보여줬다라고 했거든. 근데 방송에서는 자기가 안 알려줬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정확히 또 한 번 물어봤거든. 아. 근데 얘는 이제 그걸 아예 모르잖아. 근데 파도가 보니까 얘를 감싸주려고 지가 욕을 다 먹으려고 그랬더라고. 이게 끝나고 내가 들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들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대로 말을 하자니 이 파도를 내가 죽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미안했던 게 우리가 사람이 없었어. 맞아.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래 코치들을 싸가지고 죽이든 떡이 되든 이제 물을 흘러가는 대로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제 나가면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못 갔어. 아무도 못 갔어. 잘못이 맞아. 있는데도 얘네를 못 가고 얘네만 쥐잡듯이 잡았어. 저 그건 되게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때. 근데 나도 미안한 거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나는 그것만 생각했지. 왜 총정한테 저렇게 말을 빡빡빡빡. 아니 근데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고 꺼지라고 하고 이러니까 나 진짜 정신 돌겠는 거야 진짜. 나 그때 진짜 미치기 직전이었다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 진짜. 난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려준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오빠랑 관련된 게 없어. 인성 2등이야 너.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나랑 관련된 게 없어서 나 오빠를 몰라. 맞아. 나도 그래서. 나도 보고. 아니 2등이 왜? 왜 내가 2등이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2등이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2등인 거야 오빠. 그치. 아 근데 몽군까지는 들어보고 싶네. 몽이 오빠? 몽이 오빠는 원래 인성이 별로 좋지 않아. 아 오케이. 거기까지. 짧게. 흑흑강 남몽따 남따몽 아 바꿨네 남 남몽이 이겼다 됐어 뭔 개소리야 아 몽이보다 이석수님 사람 사랑스러웠는데 남따몽 운장이 형은 말할 필요도 없어 남따몽 군 왜 몽이는 일단 약간 그러니까 비방에서 좀 진짜 착한 것 같거든 되게 좀 잘해주는데 뭔가 방송 키면은 자꾸 가불기를 거니까 이게 방송인지 진심인지 진짜 못 알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거지 진심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야 풍선 뜯어가니까. 야 이씨. 그렇게 뜯어가야지. 아 근데 진짜 헷갈렸어. 이 새끼의 인성과 성격이 진짜가 뭘까. 진짜 근데 이거는 또 얘 진짜 성격이 뭐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좀 약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것뿐이었어. 뭘 보고 배 누구한테? 남순한테 보고 배운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이 형을 보면서 방송을 같이 배우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남순이 보고 형이 배웠어. 맨날 순이 형이 맨날 말하는 게 뭐였냐면 야 몰입해라 제발 몰입 못하면 연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나 지금 지나왔지만 난 진짜 악역이었어. 난 또라이였어. 그때는 솔직히 너한테 가불기를 많이 건 거 인정. 연기였다? 아 연기가 아니야. 난 다 찐이야. 나 다 진심으로 했어. 난 내 자리에서 나 진짜로 했어. 근데 그럼 인생 쓰레기가 맞네. 인생 쓰레기가 맞네. 몽구는 잘했어. 지경기만. 아니 근데야. 지경기만 잘했어. 쓰레기... 아 맞지 다 이겼잖아. 아니 쓰레기면 어쩌라고 우리가. 어쩌라고요. 네가 좀 잘하든가. 아니 근데 사람들이 아 네가 좀 잘하든가 우리가. 네가 그때 선생이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씨발 우리 학교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었어. 아 원팀이 안 됐다 이거. 그래 씨발 이런데 팀이 성적이 나올 리가 있냐고. 운장이 형 왔을 때 한 말 있어. 여기 원팀이 아니다. 맞지. 야 그거 틀어봐. 왜 아까 이거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은 틀어봐. 왜 그러고 있어? 매니저님들. 아 뭐해 또? 아까 찾다가 뭐? 어떤 걸 틀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내가 틀게. 내가 틀. 보통 순위 그룹 하면서 이런 모습 안 나오지 않나? NS 때문에. 그니까요. 자동 반성돼 그냥. 뭐야? 왜 때려? 아, 왜 때린 거야? 아, 왜 때려? 항상 너무 마주치고 때려.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깜짝 놀랐는데. 겁나 재밌게 봤어. 안 됐어. 저때 나온 공부가 진짜 많아요. 이게 가끔 재밌으려고 때리는 건데 아프면 속 나가거든요. 이게. 아 저거 너무 웃기다. 뭐 싸우는 영상은 없나 보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를 근데 저기서 다 풀었다는 거잖아. 아무튼 진짜 다 풀었죠. 말고 없죠.
풀고 맞아. 오늘 보니까 아닌 거 아닌가? 더 쌓인 거 아니야? 아니 풀고 말고. 아니 내가 볼 때 PTSD 진짜 굉장히 예능 강한 거 같아 진짜. 근데 이게 척척일 수도 있어. 왜요? 나는 여린 척. 아, 뭔 소리야? 아니야 뭔가 막 말을 조심하게 되네. 네, 아 척척 우잉이도 척척 존나 잘해. PTSD가 올라와가지고 말을 조심하게. 근데 그때 그 얘가 얘한테 배우기도 싫어했는데 얘도 그거 알고 있더라. 내한테 돌려서 한번 물어봤어. 아니 근데 당연히 알지. 알더라 얘도. 나는 애초에 근데 배울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그때. 그래 존나 열심히 다 받았어. 아니 우리가 이게 질문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보조가 되네. 뭐. 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정도로 몰입했기 때문에 딱 그 생각만 하면 아 씨발 그랬었어. 맞아. 와 막 이랬었단 말이야. 오늘 감정이 몰입이 돼요. 오늘 방송 끝나면 다 손절하겠는데. 근데 내가 진짜 애매한 걸 싫어해서 몰입할 거면 그냥 확 해라 그래. 맞아. 그래서 몰입 시원하게 했지. 그래서 근데 태그를 적었는데. 나 중간에. 4위. 4위가. 그럼 뭐 좋지 않았겠지. 뭐. 나 그거 알 것 같아. 그 동생의 그 형. 그렇지. 맞지? 어, 그렇지. 아까 비슷해 둘이 견이. 야야야 비슷하진 않아. 얘가 쓰레기야. 야 이거 얘가 쓰레기야. 그런 건가? 얘가 쓰레기인 것 같아. 그래. 맞아. 얘가 인성이 좀 문제가 있네. 그래. 결이 비슷하고 오케이. 다음 효디미. 아 효디미는 뭐. 내가 제일 착했어? 응. 그다음 뭉. 야 넌 뭐야? 왜 내가 나야? 몽 몽학. 얘기해줘 몽. 근데 일단 학수 오빠는 애매했던 게 이 오빠는 그냥 나랑 뭘 안 했어 별로.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야 난 너랑도 안 하고 얘랑도 난 뭐 했냐? 아니 나 착한 수준이야. 왜 착한 거야? 한 거 없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내가 갑자기 신나가지고 나는 근데 1순위 5위 얘기하기로 했잖아. 맞잖아.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의지를 제일 많이 했어. 진짜 내가 힘들 때마다 계속 튕겨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순위고. 효디미야 나 신발도 선물해줬다니까. 아니 진짜 막 내 멘탈 챙겨준 게 너무 컸어 일단. 아 진짜로. 그리고 운전사도 비슷한 결이고 멘탈 잘 챙겨줘가지고. 아니 3등은 얘기하지 마. 학습만 그냥 약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자등으로 밀려난 거였고. 난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은 내가. 어붕붕. 뭔데? 진짜 싫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싫었던 적이 있었어. 말해. 이제는 풀어야지. 그때 언제였냐면은 그때 나 남순궁에서 무슨 너 때문에 안 좋은 일로 불려왔을 거야. 근데 그때 나한테 프레임을 씌우는데 얘는 스타 족도 안 하고 풍만 빨려고 소통만 하는 연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프레임을 씌우는데 내가. 막 사랑이 많이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할 만큼 하고 소통도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였어. 그때 오빠가 좋아해준 것도 있잖아. 그치? 방송 스타만 넘어가지 말아라. 맞아 너무 아니 시청자 수가 너무 안 나와. 연습방송만 다 해야 되니까. 스타만 계속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인연을 와서 풍만 빨고 하는 게 없어. 이러니까 나는 진짜 사람이 싫은 거야. 자. 아 지도 똑같으면서 지는 뭐야. 원래 프레임 싸움 하는 거야. 나도 배우고 프레임 존나 씌워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효디미가 들어왔는데 얘가 뭐 한 1,000명씩 계속 유지를 좀 많이 해주는 거야. 800명, 1,000명? 근데 얘가 유일하게 그게 좀 유지를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욕 많이 먹었어. 근데 몽군이 왜 화나는 줄 알아? 지 안 껴줘서. 아 그건 맞아. 그지? 뭐할 때마다 이 새끼는 롤 빼거나 배그 안 껴주면 거기서 쓱 나가지고 아 전혀 아 그때 우리가 미션 같은 거 봤는데 쓸적 왔는데 내가 꺼지라 그랬거든. 그래 아, 와가지고 방종했어. 딛고 갑자기 맞아. 형 이사장님 전화 안 되나요? 이사 누나 맞지? 맞아. 그래서 삐끼빡빠 해라 이러고 뺐더니 야, 이제 또 야 근데 그때 프레임 씌운 건 미안. 근데 사실 안 한 건 팩트잖아.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지. 만개 미션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션 떠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억울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억울해해서 화나 그러니까 나도 화를 당했어. 내가 지금 바뀐 게 억울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건 존나 많지. 근데 넌 억울할 필요가 없었어. 나도 맞아 이 새끼도 이게 연습 많이 해서 존나 질릴 줄 알았어. 결과론적으로 이게 봐봐 결국 성적이 나와야 맞아. 네가 억울함이 다 풀려. 어이구야. 근데 근데 봐봐 맞잖아. 근데 너는 성적도 안 나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존나 말이 안 되지. 나는 나 억울한 거 다 나는 그래서 나 존나 나만 잘하는 놈으로 그 뭐야 알잖아. 너 뭐가 억울했는데? 맞지 않아? 나 억울한 거 없지. 무슨 등 뒤에 칼 꽂은 거? 야이씨. 이 양반이 진짜 담글라고 하나 이 사람을. 야, 오케이. 그러니까 날 좀 껴주지 그랬냐. 학수는 뭐 그래도 그래가지고 여기로 5위 넘어갈게. 아리엘로. 저는
이렇게. 어 전태규가 제일 어? 좋았어? 네. 어? 오. 이제 비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길게 길게. 저는 이제 그 합수 게임 합수 때 빌드 이런 거 되게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것도 봤고 되게 재밌고 비방 때도 비방 때가 더 착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봐. 인정.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맨 꿀찌는 김학훈인데 이분은 진짜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네. 아, 맨날 꼴보기. 어 말해 말해. 네 학번 때부터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저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왜 싫은 줄 알아요? 왜? 이유를 몰라서 싫어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몰라서 나는 그냥 얘가 싫은 거야. 아니 그래서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싫어. 아 싫어. 아니, 그냥 너, 싫어. 너 누아랑도 그렇게 싫어하면서 너는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누아랑은 성향이 다른데 지금은 사이는 뭐 괜찮아요. 좋아요. 누아랑은. 근데 결은 달라. 얘랑은 아 그냥. 아니 이제 표현력이 그거 아닐까? 누아도 좋고 아리엘도 좋았는데 자기한테 안 되니까 그냥 싫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아, 진짜 싫어. 안 넘어가. 아, 형, 영상 한번 영상 하나씩 보여. 나 꼴리어. 말해 말해 뭐. 아니 근데 학수 오빠가 리얼이 싫어하는 거 주변 사람들은 왜 때문인지 알고 있는데 얘는 지가 그래. 몰라. 나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행동 보면 존나 띠끔하게 그래. 해. 그냥. 누아 진짜. 아니 진짜로 일단 몇 가지 얘기하면 학버드 때 얘 왜냐면 나는. NSU 때 얘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맞아, 학버드. 아, 저는 학버드 때부터 얘를 싫어했어요. 아~ 제가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NSU 오게 된 게 남순, 철구, 감스트 해가지고 3대 통합 오디션 했을 때 그때 아~ 제가 NSU를 골라서 왔어. 맞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도 제가 마지막에 고민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아, 아리엘 있는데. 진짜 그게 영향이 있을 정도로 제가 얘를 싫어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맞아요. 비방 또라이라고. 어. 진짜로 비방으로도 막 술 마시면서도 진짜 막 와 술 개돼요. 진짜 그냥 막 싫어요 그냥. 어. 유아 아직도 고통받고 있잖아. 대물복 때문에. 어 진짜로. 이년이 폭로해가지고. 아 내가 폭로한 거 아닌데? 너가, 자기 입으로 먼저 말했어요. 네가 먼저 말.. 아 내가 말했나? 네가 말했나? 아니 자기가. 아 방송에서? 응. 아 그러면 아니 피해 안 보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리엘이랑 학수랑 그래도 약간 이게 있는데 이걸 아까 틀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얼굴 꼬라지 보세요. 진짜 얼마나 싫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을 업어주라고요? 니는 진짜 이게 캐리가 1분도 못할걸요. 얘 1분도 못해. 왜냐면 가방도 많고 해가지고 이때 비도 네, 왔어. 5분은 좀 빡세고 5분 가능. 5분간 이때 내가 국토로 치킨 거를 진짜 뿌듯해야 하는 그런 방송이지. 근데 가방이 무거워. 나 가만히 있어. 나 저때 학수 오빠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신하인 덕부업진님이 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형아가 상처대로 그냥 꿀떡하고 여러 괜찮았다.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원래 같이 땀 흘리면 저런 거 맞아. 정 들어. 들어 카메라 들어. 카메라. 야 사람들 다 본다. 옆에 차에서 씨익을 흘리네. 이 새끼 무섭네. 뭐야? 얼굴이 무서워요? 와 진짜. 자 다음 다 이거 넘. 또 열불 난다. 이거 빼주시고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달달하다. 아니 달달한 거 잡으세요. 야 달달했네. 달달한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영상 또 있는데 준비된 거 내가 이거는. 메이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찾아달라고. 아 도착했을 때네. 와. 일단 여러분들 저희 오늘 NSU 벌칙 70kg 배가 없어? 완주 성공했습니다. 아이, 여러분들 마지막 성공하고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봐주시고 또 풍선도 많이 쏴주시고 해서 또 힘도 많이 내고 됐고 또 중간에 또 류아랑 이사장님 또 와가지고 보급까지 해주고 진짜 너무 힘이 돼가지고 끝까지 포기 안 하려고 할 수 있었어요. 예. 별거 없네. 다 끝 넘어가자. 앞으로도 벤처 블루오션님이 별풍선 뭐가 별거 없어. 별거 있네. 별거 있네. 지랄하고 있어. 아 일부러 메인저가 잘 찾았네. 여기에서 없어진 영상인데? 한동훈이 아닌데 저 올린 새끼 내가 고소할게요. 한동훈이니까 이래가지고 킹크랩 먹으러 가야 될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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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3위를 했어요. 3위를. 대박이야. 3위를. 더럽고 추악한 거 맞아. 야. 더럽고 더 추악. 야야. 미운정이랑. 와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봐,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는 별거 없다고 했던 게 존나 웃기네. 그래. 아니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얘 왜 더 싫어졌는지 국토할 때 뭐 일단 차선에서 얘가 또, 가는 그건 시작, 알죠. 또 시작. 차가 오는데 계속 인도 냅두고 차 쪽으로 차선 쪽으로 붙어.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또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8시에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출발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둘째 날부터 7시 40분에 내가 전화해갖고 야 나 지금 택시 타고 가니까 집 앞 니네 집 앞으로 가니까 나와라 했는데 알았대. 8시에 도착을 했는데 안 내려와. 전화를 했더니 집이야. 택시 기사님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아. 계속 택시 기사님 15분 기다려 밑에서. 내가 돌아버려 근데 밑에서. 아니 조명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거 있었어. 너 그때 엄마랑 밥 먹고 있었다네. 그 전화 전화했는데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옆에서 받고 있어. 변명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발할 때 아이고 그 학수분 많이 챙겨주시라고 뭐 물도 챙겨주시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그거를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엄마 방패 써버린다 엄마 방패. 이런 거 할 말이 없다. 아니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준비는 진짜 일찍 끝냈어요 제가. 아니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받으세요 8시. 난 당황했잖아. 어머님이랑 같이 내려오고 있나? 집이야. 준비는 일찍 했는데. 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지? 누구였지? 나 4위? 왜? 4위 나 왜 나왔어? 난 그건 궁금하니까 들어. 근데 4위가 원래 그냥 애매한 사람 적는 게 4위야. 응. 아 진짜? 저한테 계속 꺼지라고 해서. 아 넌 진짜 꺼져. 아 진짜. 아 그 서문지훈 그거 빌드 그때 못 받아 그거 대충 받았을 때 그때가 진짜 끝이었어 진짜. 아 뭐 있나? 일태야 이거 있네. 이거를 좀 틀어주면 되지. 있으면은. 1위 3태야? 어. 근데 아리엘이 3퇴학이었어요. 와 그걸? 근데 진짜 1일 3퇴학 레전드긴 하다. 레전드. 왜 1일에 3퇴학을 당하지? 그랬었나?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 1일 3퇴학? 와 어떻게 하길래 1일 3퇴학을? 그러니까, 나 기억이 안 나. 남수 오빠 개빡쳐서 계속 퇴학시켰던 것 같은데? 여기야? 효디민데 이거? 전대현? 옆에 있다. 그럼 나올 거야. 아 뭐야 하영이잖아. 어 이제 나오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나 기억나는 거 같아. 킹바지니 언급 금지야. 야 무슨 푸른 날 아니야? 네가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어. 친하게 하다니까. 어 태학이야. 야 개인 방송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너 학교 내에서 한 게 도대체 뭐 있냐? 한 거 없이 게임이라도 잘하든가. 일태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어? 아니 좀 뭐 잣잘사라도 나오든가. 연기야? 다음 이태학. 이태학. 이태학 보여줘. 어? 수 있어. 방송 6개월 했다 했지? 이거. 네. 어, 아,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가면 돼, 여기서. 이건 자기가 필요 없는 거야. 이거조차 이게 관심이거든? 야, 너의 태도가 안 고쳐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잖아. 너도 뭐 안 좋은 거 알아. 뭐 어떻게 해서. 근데 난 태도를 보는 거야. 네가 전혀 미안해하고 막 좀 아 좀 몰입해가지고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너가 고칠 마음이 없으면은 야, 일단 일어나 빨리 가. 이태야. 난 진짜 진지한 표정인데 저거. 고생했어. 너가 잘한 거 있어. 초상집 존나 웃겨. 이태야. 근데 나는 유아도 이해 못 주고 싶지 않아. 유아도 있어. 느껴진다. 와 진짜 그러니까. 느껴진다. 가. 진짜 눈동자 굴리는 거 봐 다들. 숨 막힌다. 진짜. 어? 워크바 봐. 아 그럼 내가 나중에 아니 없어. 내가 그 다른 걸로 해. 저때 소원건대 입혔다. 맞아. 소원건대 입시. 와 저때 진짜. 아니 채팅창에서 소원건대라 그랬어 사람들이. 와 진짜. 그거 읽고 아리에나가, 있는 게 더 레전드였는데. 소원건대 입혀. 여러모로 대단해. 진짜 레전드. 소원건 씨. 소원건 씨발. 그 하유미 그거 한다 했죠 졸업고사. 그러면 같이 너 해. 너도 해. 어? 너도 해. 왜냐면 아까 너 그걸로 해, 소원권으로 그걸로 해줄게. 오케이? 네. 어? 어? 그거는 내 기회를 한번 주세요. 내 소원권이 있는데 내가 뱉은 말이 있는데 얘가 와줬어. 그거 언제 또 삼태학이 삼태학 삼태학이 없대. 얘 태도 때문에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 이렇게 하고 그거 하고 태학 당했나 보다. 그럼 졸업고사를 줄게. 어? 네. 어. 번복을 했을 걸 내가? 시신 쪼개고 이런 게 너무 재수가 없어. 다 같이 하는데 오케이. 재수가 없대. 여기까지. 삼태학은 그 영상을 찾아봐야 돼도 뭐 옷도 없나봐요.
하바바님이랑 같이 이렇게 매니저 이렇게 해서 도움 요청했는데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넘어. 질문 좋나 봐. 이제 그 곧 끝나가요? 네. 아닌가? 몇 개 안 남았어. 할 게 많이 말해서. 자 NSU가 끝나고 가장 눈에 밟히고 보고 싶었던 멤버 한 명만 뽑자면? 선생님 학생 다 포함해서요? 알라요 장상에 감사합니다. 장상에 감사합니다. 두 명 쓰면 안 돼요? 코치님들도 한 명씩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학생 교수 상관없이? 뭐 상관없이 멤버니까 NSU. 자 쓰리. 다행히부터. 변현재? 현재 왜? 개인적으로 제일 교육이 좋았어요. 일단 스윗했고. 스윗했고. 잘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주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붙는 게 변현재가 지도 잘하잖아. 확신이 맞아. 딱 생겨버려. 또 이제 변현재 말에 확신이 생기. 무게가 실린다고. 그러니까 너도 잘했는데 무게가 안 실렸냐? 무겁잖아. 제가 무거웠나봐요. 예, 제가 무거웠나봐요. 예. 오케이 우잉이. 맑음이랑 세리. 맑음이랑 세리? 왜? 맑음이는 뭔가 좀 이렇게. 맑음이 인정.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말 좀 해봐라. 좀 이제 마음이 왜냐면 좀 약간. 몸도 뒤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와 미안하다. 맞을. 자꾸 밑에 있으니 올라와. 존나 쫄게 되잖아. 편하게. 뭔가 이렇게 좋게 뭔가 이렇게 어영부영 나간 느낌이랑 계속 신경이 쓰였고 세리는 뭔가 세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갔는데 세리가 이런 마음이었. 구나 하는 걸 이제 뒤늦게 이제 같이 공감이 되면서 세리가 좀 약간 걱정돼서 우리 오빠 피해자 아니야? 그러니까 세리가 가해자 여기 있네 두 명. 여기 둘이 깡패 두 명이서 스타 깡 알려준다고 협박쳐. 근데 뉴스 떴잖아. 거품은 맨날 가요 진짜. 설렘몽 그때 그날 퇴학했나? 아 그날 나간다 했나? 자퇴했지 그때. 아 그때 설렘몽 가가지고 설렘몽이 설렘몽이 가면 다 자퇴한다고. 맞아 자퇴했었다 맞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거 약간 그거 겸 세리도 내가 지랄 연병을 했었을 때 당시에 맞아 나한테 욕 많이 먹었어. 진짜? 내가 진짜 뭐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진짜 많이 뭐라 했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 효디미 난 파도나닝. 왜? 일단 파도쌤이랑 마지막까지 진짜 제일 교류가 많아가지고 연습할 때 진짜 잘 맞아서 좋았던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의 이해를 너무 잘해줬어 나닝이? 아니 그러니까 나닝 언니는 내가 대학 옮기고 나서도 대학 때는 준비할 때 같이 얘기하고 계속 했는데 그냥 잘 맞아 이 사람 두 명이 계속 맞는 사람이라 아주 둘 다 착하긴 해. 맞아 오케이 아리엘 저는 전부 다 노잼 맞아 일반이 진짠데 야 다시 야 한 명 그냥 만들어 내 우리 뭐 다 싫어 지금 다시 만들어 맞아 누가 한 명만 꼽자면인데 한 명만 꼽자면인데 됐어 야 내 형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나 얘가 이래서 싫었어 또 기억이 생각나 떠오른다 이제 싫은 거 아니에요? 김학수 네 아 나는 맞아 전 딱 있어요 우리가 전 진짜 전 연두 네 왜냐면은 약간 NSU 있으면서 저만의 이 애착 인형이 없었단 말이죠. 네, 저만의 약간 그 제자가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연두는 완전 진짜 스타 처음 시작한 베이스였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비방으로 훈련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죠. 네, 내 방송 던져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했는데 딱 첫 승을 거뒀죠. 근데 이제 짧게 얘기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났죠. 네. 저는 남수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아 그럼 다른 사람. 한 분 더 있긴 해. 누구? 류아. 류아? 왜? 그러니까 이 시즌 예전 가장 많이 쏟기도 했는데 얘가 아빠한테 힘들다고 전화하면서 운 적이 있어. 아~ 근데 그걸 내가 본 건가 들은 건가 기억이 조금 애매한데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나한테 존나 박았단 말이야. 진짜 애들이 쟤 왜 저러냐 뭐 욕한다 그랬는데 내가 계속 말렸거든. 저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 열심히 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딱 느꼈어. 아 내가 진짜 유찬이 키우듯이 얘한테 해야겠다. 아, 참자. 그래서 그때 해보니가 나한테 개지랄했거든. 야 이 새끼야 니 새끼 저 새끼 우리 아들이나 챙겨라. 맞아 당시에 유아랑만 뭐 하면 안 된다고 막 맞아 포옹도 안 된다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현이가 끼워놨잖아. 아, 아 다현이 맞아. 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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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현이가 아 짜증나 그거 생각하고 달려들었잖아. 다현이가 자, 열받아. 자, 왜 니가 열받아. 아니 나 그 뒤로 존나 불륜년 그랬어. 존나 그랬어. 존나 그랬어. 나 근데 이혼당하고 그랬어. 나 시집도 못 갔어. 그래가지고? 시집 어? 시집 갈 뻔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시집도 야, 야, 왜 찜찜 나와 갑자기? 아, 잠깐만. 뭐 있었나 보네. 잠깐만 시집. 아 시집도 못 갔는데 불륜녀 프레임이라고 시집 말 그냥 존나 열받는다고. 시, 아 나 시집도 뭔 뭔 시. 시집 갈 뻔했어 너? 혹시 그건 아니지? 아니 또 프레임 씌우고 아니, 나 그... 시집 못 가게 하려고 지랄한 거야. 아니 왜냐면 너 아까 눈가에 그 눈물 맺히면서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 아니 그러니까 내 아니, 시집 못 갔어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는 오 아니 나 찜찜 나와서 깜짝 놀랐네. 전에 프레임 뭐였냐. 아 아니 아, 오케이 파운드한 거 인정. 아,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저는 약간 교수진 중에는 아 교수진이 아니라 약간 학생이랑 이제 일 그 뭐야 나누선? 저기 간부 나누면은 소나 누나 소나 소나 누나는 진짜 해, 그냥 약간 거의 마더 테레사급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받기만 하고 나가가지고 솔직히 그 계속 생각이 났고 학생은 세리. 세리. 네, 세리는 좀 마지막에 어떻게든 그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끝나고 나서도 세리한테 개인톡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몰입했을 때 얘한테 뭔가 이렇게 했던 걸었던 가불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안해지더라고.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좀 다음에 방송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뭐 연락은 해봤었어. 네, 해, 아 최근에도 연락했어요. 어 복귀하면 한번 그 같이 방송 한번 하자고. 오케이. 너 해봤어 너도? 했지 당연히 세르게 잘 지내냐고. 다 해봤지? 예, 예, 네, 저도 해봤어요. 예, 다 해봤지? 나 했어. 예, 우리 때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세리 말고. 지금 적은 사람들. 아, 어. 수철이는? 저는 가장 시간 많이 보낸 태규요. 아, 태규. 영도 같이 넘어갈게. 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왜 안 들으세요? 근데 이거 이거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왜 왜 왜? 들어봅시다. 이거 미담 하나 나온다. 아, 미담 오케이. 아, 악담만 나온다.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냥 끝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별거 없네. 야, 오케이. 다음 이거 했나? 했고. 자. 현재 제약도 있고 동아리들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스타를 시작한다면 여기가 괜찮다 싶은 곳 3순위부터 1순위까지 모르면 안 적어도 돼. 막 관심도 없으면 안 적어도 돼. 있으면 적어. 오케이? 지금 이제 스타파는 많기 때문에 당신은 하고 있으니까 흑카데미는 제외하고 아 흑카데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흑카데미 하고 있어. 어, 하고 너는 적지마. 나 안 적어. 나 안 적어. 오 진짜로? 자 하나 둘 셋 지금 X 모름 모름 오케이 넘어갈게. 오 진짜? 다음 라디오스타 버전으로 각각 한 단어 적어주세요. 나에게 전태규란 나에게 흑운장이란 오. 한 단어로 한 단어 한 단어 길게 적지 마세요. 전태규 흑운장 그치? 총무와 부총장. 그게 한 단어가 뭐야? 한 단어?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 장의사. 뭐. 아니, 예시 예시 예시. 예시. 대박이야 불어. 그 대충. 아니 뭐 척척하지 말고 하나. 어 적은 사람부터 다현이. 애증 사랑. 애증은 누구야? 전태규. 전태규. 사랑은 흑운장? 네. 사랑한다고? 아예 그런 쪽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여러 가지. 톱다운 시키려고? 새끼 불륜적이냐고. 아니야! 아니 불륜적은 아니야? 왜 그런 거야? 흑운장이야? 아니야! 이상형이 이상형이 흑운남이야. 아니야! 뭐야 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넘어갈게. 오케이. 다음. 아 진짜 사랑했다. 오케이. 경비 전태규. 아빠 흑운장? 경비네 아빠. 몰라 잘 생각이 안 나. 따기 오빠는. 오케이 효디미 전태규 대머리 경비원 흑운장 그냥 테란 그냥 테란 오케이 아리엘 나의 작은 아기 따규 모름 뭐야 어,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얘 어 없었을 걸 그지 접점이 없어 잘 먹었어 아 진짜 나의 작은 아기 따규 너 많이 챙겨줬어 어, 많이 챙겨줬나 보네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귀여워가지고 나작가 뭐야 이거 나 작은 존재 같아가지고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어, 아 이거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뭐 지금 있으니까.
이건 뭐였지? 했어요. 됐어. 다 했나요? 어.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나 하나 더 할 거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들이 왔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면 밥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밥 먹으면 흐름이 끊기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근데 이사장, 아 이사장님, 근데 혹시나 오늘 절대로 스타는 일은 없죠? 그냥 진짜 혹시나 아, 안 해. 그쵸? 나 진짜 키보드 들고 올 거야. 하면 나 집에 가지 그냥. 아, 진짜 혹시나 해서. 얘네 스타 볼 꿈. 자, 엑셀 띄워주세요, 엑셀. 엑셀? 아, 근데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아, 이거 하지 말자. 야, 하지 말자. 난 출연료로 이거 사다리 탈 기회를 주려고 했지. 요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 자, 질문하면서 굳이 다 해가지고. 아니 엑셀하는 게 아니라 엑셀로 약간 이제 다섯 가지 인성, 외모, 성격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다 이런 거 넣어가지고 방송감, 배려심 이런 거 다 넣으려고 했는데 굳이 이게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게스트비는 핀볼로 돌려서 한 명만 받기로 하자. 오케이. 게스트비가 오. 있어? 오케이. 게스트비 처음 들어보는 저희요? 저희 다 걸려서요? 좋다. 이거 내가 걸릴 것 같아. 자 일단 밥을 좀 먹읍시다. 밥 준비 좀 해주세요. 야, 밥 준비하는 동안. 코딤이랑 아리엘 노래 한 번씩 듣자. 오 좋다. 이거 좋아. 좋다. 한 명만 이거 좀 받아주시면 그게 확실히 조금만 부탁할게. 코딤이도 노래 잘하잖아. 아니 근데 걔 뜬금없네 너무. 아 뜬금없지. 근데 만약에 들어오고 싶다면 그거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있으면 되지 않나 우리. 그럼 우리는 우리 뒷배경 아 우리 뒤에 나가 있을까? 들어오고. 네? 나가있을까요? 왜 나가있어? 우리 뒷배경 있고 니네가 아, 아, 밥 먹으면 돼. 이거 뒷배경이 빠지면 되지. 누가 먼저 할거임? 아 효디부터 하고 아리엘 하면 되지. 효디만 먼저 하는게 나아. 그래 효디만 아니, 먼저 하는게 나아. 먼저 하는게 나아. 떠오르는게 없어가지고 뭘 그럼 아리엘부터 하면 되지. 아리엘부터 해. 나도 떠오르는게 그러니까 없어. 아 그러면 하지마. 야 아리엘 너 그거 잘했잖아. MC 더 맥스 거 맨날 불렀잖아 니.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아니 얘는 맨날 그거 했지. MC 더 맥스? 물론 회사 뭐 이런 거 했지. 아니 아이유 노래랑 MC 더 맥스 거 많이 불렀어. 아이유 거. 아이유 거랑. MC 더 맥스. 내일이 노래 잘 부르지 않아요? 노래 잘 불렀어. 얘가 어디에 노랑 그리고 아이유 노래 그 제목이가 생각이 안 난다. 그걸로 너 잘한다 했었어. 아 얘 그런 거 잘했었어. 그 뭐지? 그냥 간단한 노래? 자신 있는 거에 마이크 아니면 학수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 부르던가. 저는 아 여기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좀 세팅하려면은 학수 듣고 싶은 사람 그거 손 이어 해도 세 두 명 다 듣자. 이거는 이건 이어폰 끼고 들어야 돼. 여기 되게 좋아. 뭐 할 건데 다 부를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이어폰이 없는 심 뭐 아 심수라도 돼. 아예 간단하게 하면 되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할게요. 이어폰이 없어. 이어폰 이게 있네. 심술? 들을 사람 심술? 네, 심술 하자. 이거 어떻게 듣는 거야? 오케이? 아, 네? 귀에 꽂으면 돼? 콘서트도 좋긴 한데 지금 이제 그냥 이어폰 끼고 심술 할게요. 야 너는 왜 안 껴? 이어폰이 없어. 이어폰 이어폰이 없어서. 아 이어폰이 없어서? 그렇지. 야 그럼 저 너네 먼저 껴. 아아아아 너가 이거 줄이면 돼. 볼륨? 아아아 네 어? 어 네가 끼고 이렇게 양쪽 다 끼고 줄이면 돼. 아아아아아아아 네가 해. 네가 해 이거. 네가 줄여 볼륨. 이어폰 가져오자. 줘. 아아아아예 에코 좀 줄여주세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씨발. 네. 아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아 이거 껴야지 말 에코가 들리는 거야? 노래랑 같이 괜찮아. 볼륨 조절하면 돼. 오 이거 개 신기하다. 아아아아아아아 자 가자. 오 개 신기해. 섬세하게 다 들리네. 이거 맞지? 네. 아아.
노란 머리 볼에 빨간 홍조 빼먹은 머리 버려 윗밥에 나 신발 꺾어 신고 돌아다녀 cause I'm lonely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몰래 따라가기 with red sunglasses hey Miss shoes cause lady 손때 묻은 손수건은 좀 떼줄래? Hey 뭐야 긴 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건네 조금은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 좀 다가온 시선 받으면 어때 내게 줄여보 진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온 나야 너 진짜 귀여워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옆에 둘러붙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Or you had a girlfriend Hey Miss your scuff lady 손때 묻은 손수건은 좀 떼줄래 Hey 뭐야 긴 생머리 언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그 손대 You know what I'm saying? 여기까지 NO! 1절마 네와 그래 실력은 와 좋지 않았는데 야 여전하다 잘해 잘하네 못하겠는데? 어떡해 못하겠는데? 아 괜찮아 그냥 한국만 들어보는 거지. 아 노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코디님 이제 약간 뭐 해야 되지? 소찬이 티얼스 이런 스타일이잖아. 시원하게 지르는 스타일이라서. 아까 특채로 들어온다면 들어올 마음 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보는 거죠. 저 뭐. 오빠 나빠 할게요. 오빠 나빠? 네. 야, 크게 키우면 돼. 좀. 아. 오케이 좋은데. 이 정도 너 껴라 아니 두 개도 껴야 아, 두 개 껴야 잘 되니까 껴라 아아아 아아 에코 넣어줄게 아아아아 아, 아. 아 긴장돼 다 아는데 난 아는데 그래도 놓치기 싫은데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요 오빠 앞에선 여자란 말이야 나랑 밥 한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니 왜 만나나요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할까요 한번만 날 믿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떨린다 근데 벌벌충이네 벌벌충 아 긴장돼가지고 잘하냐? 긴장되지 긴장되지 아유 야 너는 특채 될 일은 없겠다 다행이다 그 말이었어 네. 안 되는 걸 확인을 했다 아 그래도 모르는 거지 한번 강사 봐야 되니까 여기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그 시절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아 우리 아니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 중간 중간에 1기 때는 진짜 많이 했고 2기 때 처음 오디션 때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연평으로 와서 아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잖아. 여기 왔다 가면 도살장 분위기였잖아. 장난 아니었잖아. 그래서 울었잖아 얘. 잠시만.
울었어요? 안 울었어. 너네 맨 마지막에 우리 그 졸업식 할 때 여기 와서 질질 짰었어. 어머, 대박. 왜요? 왜요? 왜 울었어? 왜요? 어? 노래 오지 않았어? 아, 아니 얘네 졸업 못 우리는 졸업식이 없었다니까. 얘 다 잘린 새끼들이야. 다 잘렸잖아. 그때 이거였어. 형, 애들이 여기 와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슬퍼. 진짜? 어, 대박이야. 지랄하고 있네. 아, 니네 오빠뿐 짤리지 않았던 거 그때 그랬어, 그때. 그래서 원래 대성통곡 하는 거 평생 그 짤로 남겨놔서 조리 돌림해야 되는데 아 그때 당황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아 그때 말리는 게 실수였어. 아니 그 뚝뚝 흘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눈이 얘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눈방울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그 이제 울기 전에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네. 눈물 고여 있는 거 그때 딱 닦아놓고 울지 말라고. 그때 조금만 더 건드렸으면 진짜 대성통곡 했어 그때. 울리지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 남성 오빠 NS하면서 한 번도 안 울었어. 아니야 있어. 아, 아이고 그런 거 있어요. 찾아주려고? 응 한번 보게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하다 남순 눈물 쳐봐 아니 펭코에 남순 아 NS 치면 아마 나올걸? 그게. 아니 그 너무 많이 찾아야 되니까 남순 눈물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오빠 그렇게 어떻게 찾아요? 아 그런가? 어 남순 눈물 쳐봐 남순 눈물? 어 없어? 없네 너무 멀다 어 하긴 오래돼서 어른에서 뭐 찾을 수가 없다 아 없어? 없어 어, 아 현재 온 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맞아 아 맞아 변현재 진짜 변현재 온 게 현재 나는 현재가 딱 나가고 난 2기로 들어왔잖아 나 현재 온 게 진짜 근데 1기 끝나고 NSU 그거 뭔지 알죠? 잔류할지 말지 OX 해가지고 했었잖아 1기 마무리 나 그 방송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었어 왜냐면 나는 이제 현재가 게이머니까 현재가 여기서 갑자기 우는 게 어 맞아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진짜 많아 근데 어, 진짜 난 그때 약간 늘 이해가 안 됐어 그때 이 자리 있었잖아 현재 울었을 때 저 명신 새끼 왜 울어? 나 그 현재 울다 그게 나 어. 근데 막상 내 차례 오니까 나도 터지더라 어. 아니 근데 여기서는 그때 오빠 졸라 울었잖아 저는 그냥 대성통곡 했잖아요 아니 근데 한 번 딱 나간다고 아니 감정이 못 받치더라고 그때. 와. 이거 학수한테 좀 주세요. 변현재가 재밌다. 진짜 변현재 우는 게 너무 웃기다. 어, 내가 써. 오늘 받아서. 와 진짜 옛날 생각 난다. NSU 진짜 여기가 진짜 맛 여기 진짜 맛집 닭도리탕 아 닭도리탕 생각나 닭도리탕 진짜 닭도리탕 이거 닭도리탕 아니야? 내가 닭 진짜 세 마리씩 쓸었는데 와 빠지 다 가나? 여기 이런데 못 가는 사람 누구지? 너가 뭐 있었지? 일정 있어서 아 오케이 저도 못 가 빠지는 못 가고 빠져서 너 너는 안 빠져 목동아리 안 하나 갑니다. 뭐 거기서 먹어 나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먹을게. 요즘에 유행하는 상사구조야 얘들아 아~ 이렇게 하고 별풍선 터지면 여기 나와서 리액션 하면 돼 알겠지? 아~ 알겠지? 네. 어. 매니저님 엑셀 띄워주시고요 어, 족발이야 여기 좀 넣어놔서 해줘야겠다 메뉴가 어 다 떴네 맛있게 드시오 밥 많아? 밥 많네 네, 밥 많아요 물이랑 이게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바닥이 좀 나봐 물이랑 뭐 콜라 같은 거 학수 나와야겠다 야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돼 물 좋죠 땅 다들 이거 먹으면서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코로나예요? 아니 아 감기 있어? 여기? 진짜 없지 아니 난 나왔어요 아유 시작하게 아 감사합니다 미쳤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형님 야 요새 학수랑 아리에랑 연락은 하긴 해? 아 지금도 거리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해주면은 몰라 아까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더만 형 요새 외로워 형? 멜로 드라마 찾아봐 형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없어 여기는 얘랑 나랑은 그냥 어가 없어 한 번도 썸탄 적 없어요? 뭔 썸이야? 아, 뭔 썸이야? 아이고 할래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년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NSU 망령들이 좀 있어. 아 진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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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내가 막 다른 대학 그거 뭐야 인원들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진짜 많았어. 아 우리 그거 해보면 어때? 뭐?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지금까지 그때는 네. 위치 이사당이나 위치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말들 많아도 아무도 뭐라 못했잖아. 그때는 연패 중이기도 네. 하고 네. 어? 여기서 돌아가면서 남들한테 불만 있었던 거 쭉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본 거 어때? 빠질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 맛있대? 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빠질 때 안돼 당면 좀 주세요. 아니 여기서도 해도 돼. 또 나오겠지. 있어. 여기서 그냥 일자로 약간 살짝 풀고 이제 그때 가서 아. 다 풀면 되지. 뭐 불만 있는 사람 얘기해도 돼. 뭐 좀 억울했던 거 뭐 있으면. 뭐야 남준 오빠한테요? 어 나 진짜로 난 들 거 없어. 난 억울했던 거 뭐 나는 약간 서운한 거? 뭐? 계약 처리 미리 말 안 해주고 방송에서 메모장으로 통보한 거. 맞아 그거 좀 서운하긴 했지. 진짜 정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한 세월이 몇 개월인데 지랄하고 있는데 니네가 말아먹은 게 몇 개인데. 그래 나는 근데 맞는데 알아요 근데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또 서운한 게 뭐냐. 난 너네를 살리려고 노력한 거 맞아. 근데 그랬는데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냥 아예 계속 살리려고 그랬어. 야, 야 그거 알지. 있어 너 할 때도 그때 자기가 알아주는 세탁기래. 내가 만약에 세탁할 때 맘먹고 시켰는데 안 되면은 그 세탁이 안 된대. 그래서 네가 그때 세탁기 부시고 나가던데 막. 아, 니네가 생각할 때? 니네가 세탁기 다 부셨어. 너 나갔을 때도 살려줄라 했었어. 너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근데 몽근이 계속 나한테 내 손에 피 묻혀야겠어? 왜 내 손에 피 묻히라는 거야? 그래서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몽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거기서 내가 나가겠다고 말 안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얘가 빡쳤었어. 그 한마디에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걸 원했는데. 근데 거기서 피 묻혀! 이럴 수 없잖아. 아니 그때 나갔어. 손에 피 묻혀 이러면서. 네 좀 빨리 꺼지고 빨리 들어오는 거 해야지. 아 왜 이렇게 그렇게 바득바득 이렇게 살아남으려 그래 우리가. 아 근데 상황이 나는 왜 상황 특집을 했냐면 상황이 근데 진짜 핫했었어. 니네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맞아. 방송에 우리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게끔 스타판에서 맞아, NSU가 맞아. 그 인정. 너네가 공이 좀 있었어. 맞아 공이 있어. 니네가 마무리 유종의 미가 살고 갔으면 최고였는데 못 살아서 끝난 거지. 맞아. 맞긴 해. 니네 캐릭터가 다 좋았는데. 인정. 아 나는 있어요. 나 존나 많아요 진짜. 요약해서 좀 몇 개 말하면은 아 내가 NSU 하면서 솔직히 쉬고 싶었고 멘탈이 터진 적이 많았어. 아무튼 나 쉬고 오려고 그랬거든. 나한테 쉬고 오래. 장기만 하고 오래. 그래서 나 이제 쉬려고 이제 날짜를 딱 기회를 정해놨어. 늙긴 쉴다 늙긴 쉴다. 날짜를 정해지니까 이 씨발 휴방 선빵을 때려버려. 그럼 나 쉬러 가지도 못해. 몇 번 녹음기냐. 뭐? 그러니까 이거 등장해드렸다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 그냥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슬슬 넘어가더라고. 늙긴 싫다. 아 듣기 싫다 진짜. 나 한 10번 들은 거 같아. 응. 50번째야. 50번째야. 귀찮았다 진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결국 이게 본인이 이제 서운한 거 얘기하고 또 녹음기 돌리려고 애들한테 끊은 거였어. 너희도 한번 쳐봐. 또 프레임 씌운다. 아니지. 아니. 근데 대규 형 그래놓고 요즘 또 스타판 어? 87인 별풍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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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 그래놓고 대규 형 요즘 스타판 기웃기웃거리던데요? 아 또 뭔 똑같은 프레임을 씌워.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어디 대학 뭐 동아리랑 얘기하고 있던데. 아 그거? 뭐 얼마 전에 무슨 티어별로 뭐 설명하고 그러는데? 아니 진욱이가 그냥 오더라고. 같이 하자고. 아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마음은 없는데 그래서 방송하러 온 거니까 나도 맞춰줘야 되잖아. 내가 거기서 안 들어갈 거야 이러면 방송이 걔가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해 준 거지 나는. 네 사실 난 태규 형 이렇게 생각해. 남순이 아니면 안 해. 이거를 녹음기 너무 돌려서 맞아. 눈치 존나 볼 거 같아. 맞아. 솔직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아니야 진짜. 아니 그걸 왜 기웃거리세요? 아 하고 싶으니까 기웃되지. 번복할게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일단 오래 했으니까 누구보다 그 더 잘 알려줄 자신 있고 이러면은 사실 그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아 그게 와전이 된 거야. 내가 그 NSU 할 때 스타디아 생각도 안 하다가 안 들어갔었어. 그때도 하다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남순이가 하다 그래서 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남순이가 아니면 안 해요를 그때 한 건데 그게 계속 따라온 거야 그게 지금까지. 아니면은 요즘에 근데 솔직히 엄청 많잖아. 동아리 형도 막 장의대 하나 만들어. 장의대? 장의대? 등급만 적는다. 만들어. 게임 지면은 묘지 보내버리고. BJ 지원이 별풍 사찰. 아 지원데? 아 지원이. 야 버스를 알아봐라. 아 지원이다. 지원이야? 와 미쳤다. 이 정막한 뭐? 뭐야? 네? 배고팠어요. 아, 배고팠어? 야 우리 존나 실컷떠다 밥 먹고 있나? 버스 니가 알아보다네. 니가 알아봐. 지원이 아직도 미소하고 있네. 와 아직도 하고 있어? 지원 누나 진짜 고생 많았는데. 아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NSU 망령이야. NSU에서 하던지 지원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이사장이야. 아니 그래 하는 거지 뭐 진짜 사석으로 난 그래. 아 근데 나 뭐지 교수들은 내가 이제 아는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근황을 모르네. 니 요새 뭐해? 스타일? 몇 개는 안 해요. 아니 그니까 뭐해? 너 모바일 게임. 아 모바일? 아, 모바일 게임에? 어 나 그거 봤어. 암살포차. 양살포차? 어, 양살포차인가? 그거 잠깐 했었죠. 아, 고생이 여행 가가지고 집 이어져서. 이 새끼는 또 너 나 방송할 때 또 딴 거 봤지 너. 아까 나 그 근황 물어볼 때. 잤어요. 왜? 아니 잘 수도 있지. 그럴 때 자다 목소리긴 했어. 오 그래? 어쩐지 소파 그거 뒤로 뒤풀었더라. 왜 당연히 왜 스트레스 받았을 하면 손목 아프다고 근데? 손목이 아예 못해요. 아 진짜로? 나 개부라야. 개부라야. 나 저절만 7군데 했어. 어? 대학교 저절만 7군데 했어 동아리랑. 진짜? 아닌가? 진짜 못한다니까? 진짜 못해. 와 그 정도로 매물이 없어 스타판에? 응. 아니 오띠어가 아예 없어. 그 정도? 아 진짜? 야 약간 오띠어는 황금띠어야. 어 아예 없어. 그래? 나한테 연락 다 왔어. 어 진짜로? 생길 때 스타판 6이네. 맞아 힘들게 한 거 보다. 오빠 아, 만약에 남순이가 다시 만약에 가면 나는 은근 많지. 스타한다 그래도 남순이도 거절? 아 근데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네. 제가 먼저 거절했어요. 내가 먼저 거절했어. 내가 먼저 거절했어. 아 내가 먼저 거절했어. 아 너는 안 받아. 야 너는 근데 왜 안 해? 저요? 저는 그냥 밀리랑 그냥 밀리 하고 있죠. 예. 왜냐면 저번에 예전에 대학 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몇 명이 떠나가지 않아? 몇 푼 해? 몇 푼 아니야 케이리그? 저기 펀딩 잘 나오지 않냐? 네 괜찮게 나오고 스타판이 괜찮아가지고 몽군이 떡상했지. 어? 뭐 또 떡상했잖아. 아 원래부터 그랬다? 아니 나는 근데 뭐야 배운 거 잘 쓰고 있지. 그래서 제2의 세리는 누구야 지금? 응? 제2의 세리는 누구야? 아 이게 묻지? 응? 강덕구. 아 철기빵 2인자야? 2인자라고? 아 뭐 2인자야? 2인자야? 아니야 저 잔발이에요 잔발이. 아 짝포가 세팅 다 해놓지 않았나 2인자? 근데 네가 그것도 독식했어? 아 잔발이 난 잔발이라니까. 난 그냥 옆에서 그냥 잔발이지. 아 기유다랑 철구는 약간 공동 그거잖아. 그치. 아 그 다음 서열이 너야? 아 서열 그런 거 없어요. 서열 그런 거 없어 그냥. 습병관계 아니야? 습병관계야 다. 학수 오빠도 스타 하시던데? 응? 그치? 코피 학수 오빠? 커뮤니티 빅리그에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사실 제가 맨날 이제 프로게이머 그 DNA 갖고 있어서. 나오면 진짜 인기 많겠다. 근데 야무지게 잘 짜서. 근데 진짜 학수도 하고 싶은데. 전패했던데? 뭔 개소리야. 거기서도? 전패했잖아요 오빠. 뭔 개소리야. 너 패배 토템이니? 혹시?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이겨. 지금 거 봤는데? 아유, 할아버지 목소리일 때 그만해 임마. 그때도 졌어? 응. 아유, 안 하니까 못 따지. 이긴 적은 있어? 응, 아니, 최근에 많이 이겼어. 아 그래? 응. 누구 이겼는데? 철구 5대0. 응? 근데 철구 형이 학수 형 못 이기더라. 응. 철구 많이 끝. 그다음 그거밖에 안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나를 뿌려줄 때. 고백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내 일정 맞춰서 애들 맞춰주거든. 내가 그때밖에 못하니까. 근데 해설 겁나 잘해, 학수 오빠. 게임을 주시니까 학수 잘했어 그래도. 말을 잘해서 맛있어, 해설이. 근데 딱 내 일지가 좋긴 해요, 솔직히 스타하기. 왜냐면 연습 안 해도 돌아가면 언제든지 놀판이 있어, 놀판이. 그쪽 반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먹어, 있어. 맞아, 평균점이 안 무너지잖아. 아니, 다 먹는 거야, 집어가다가. 아, 오케이.
어 맛있네. 어 맛있다. 어. 아 이거 나는 NS랑 밥 먹을 때는 이게 맛있어. 메뉴 혹시 네가 추천했냐? 응. 어 맛있. 깔끔하네. 여기 주변에 맛집이 많다. 아 이거 아니 나 순위로 봤더니 메뉴가 이렇게 아 자주 먹을 일이 없어. 그때 우리 좋아하는데 남순이가 카드 하나 딱 주고 우리 먹고 싶으면 다 시켰어. 그래서 지금 못, 그때 못 번도 지금 벌고 자. 와 이들렁이야.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숙하고 이랬을 때 있잖아. 다 예카드로 긁은 거야. 그래서 눈치 보여가지고 나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때 PC방은 그 PC방은 내가 다 냈고. 그래서 그 세금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아 저 그때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배웠어. 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학수를 만나고 내가 그걸 깨달았지. 왜? 아니 학보드는 뭐 유니폼 다 본 거같다며 어디 가서 본 거라며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원래 그렇게 하고 아니면 공금을 걷고 뭐 아니면 펀딩을 모아놨다가 그걸 공금으로 써야 되는데 첫 단추를 이상한테 풀어서 그래. 와~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그거는 맨날 몇 번 얘기했지만은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코치님들이 이제 진짜 못 벌었어 초반에. 맞아 이거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그 인기가 많으니까 학생들은 많이 터져. 아 인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월급제로 아니 월급제가 아니라 지금 스타판이 그렇게 막 계약금 트레이드 할 때 계약금 준다. 근데 내가 하려 그랬잖아. 그걸 내가 하려 그랬잖아. 맞아. 그렇게 데려와야지만 코치 할 수 있다고 구조가. 그때 엄청 말렸어. 그때도 나 월급 얘기 꺼냈다가 뭐라 했거든. 근데 구조는 그게 맞았거든. 나 우리 그거에서는 구조가 그게 맞았어. 근데 어떻게든 막 챙겨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못 벌어가 누구만 벌고 못 벌어갔잖아. 아니 지금도 뭐 계약금 자체가 단위가 생각보다 엄청 커. 맞아. 나도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며칠 전에 방송을 봤는데 막 천 단위도 막 나오고 하니까는. 나는 2천 단위. 그러니까 교수 접역을 계약할 때 천 단위로 막. 아니야 근데 맞아 잘 번 사람 잘 터지는데 결론은 학생들이 다 받아가서. 맞아 그만. 맞아. 그래서 그때도 2천 준다니까 좀 흔들리긴 하더라. 어 할까? 딱 그 생각 들긴 하더라. 몇 개 왔어요? 언제? 겨울은 모르겠던데. 언제 안 갔어? 2천을?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2000개 아니야? 상상개야? 와, 500이면서 지 몸값 지 수준이었지.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200 아니야? 2000 아니야. 그때 쌍님 언니만 방송에서 그때 1500 불렀다 그러던데? 1500개 아니야 진짜? 1500개? 그럴 수 있겠다. 2000개 아니야? 어, 2000개 1500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정도면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만 원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약 잠깐 하고 한번 뛰고 도와주고. 그거는 애초에 약간 월급 느낌이니까. 뭐 컨텐츠 하고 방송까지 다 그러니까 하면 컨텐츠 뭐가 돈 보고 가는 거지? 재밌을 것 같은데? 2천 받고 일하면? 나 했으면 난 나 했으면 했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후회 중. 후회 중. 그런가? 1,500으로 지랄하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딱 지금보다 형이 딱 한 달, 두 달 전에 형이 만들었으면 진짜 그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 원래 만들라 했었어. 그러니까. 근데 빠갈이 났어. 그래갖고 그냥 접었어. 딱 그때 형이 만들었었으면 에휴 왜냐면은 월급 이제 챙겨주려면 꼭 총장이나 이사장들 같이 일부러 게임을 해줘야 돼. 그런 구조가 무조건 나와야 돼서 그거 아니면은 딱 코치들은 월급 딱 주고 사하는 스폰 게임 대회는 애들 쭉 이거 받고 그게 훨씬 깔끔해. 우리는 첫 단추가 너무 이상했어. 얘가 그 온몸에 있는 가혹덩어리여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보고 배워버리니까 나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 이게 이제 맞는 건데 그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니 그는 그때 그게 맞았어. 왜냐면 해줄 수 그렇게 했어야 돼. 난 내 그거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그랬어. 그 우리 그 대학 상금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그걸 공금으로 빼고 공금으로 썼어야 됐는데. 그래 우리가 막 7천만 원 정도 있었어. 아 진짜로? 그래 다 모여서 넘었지 그때. 그래, 우리가 7연승 했잖아. 그럼 우리가 그걸 공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우리 대학에 뭐 7천 8천만 원이 모여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아 그 등신같이 내가 그냥 뭔지 경험 유경험자잖아. 다 유경험자야. 뭐 경부형도 있었고
오케이 하니까 다 오케이 때리는 거야. 아 그때 그거였어. 다 있는데 게임당 구조가 상금이 들어오면은 승리 수당으로 뽐빠이를 해주잖아. 맞지 맞지. 근데 그때 연봉이란 걸 받았잖아. 이거 연봉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게임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그렇게 하재. 그래서 뿌려주지. 근데 자기는 안 받겠대. 그래서 얘가 안 받겠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렸어야지. 아니 말리고 이걸 본금으로 예시를 들어준 거지. 처음하잖아 나도... 스타대학 이런 거. 아, 근데 나도 스타대학은 처음이지. 게임단이 아니야.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좀 남자한테 미안하네. 왜냐면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부총장으로 딱 시즌2 시작할 때 딱 왔잖아. 근데 나 학번하면서 이겨본 적이 없어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 상금을 쓰는 거 말고 없어. 그래서 난 조언 해줄 게 없었어. 맞네. 어, 왜냐면 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대학 대전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1연패 학번. 진짜 돈 받아본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 11연패였어. 근데 진짜로 뭐 그때 나 좀 이해 안 갔던 부분도 있었던 게 어디에서 내가 진짜 이해 갔냐면은 MT를 갔었는데 MT를 그때 얘가 그때 뭐 때문에 못 갔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말한 거 아니야? 어딘지도 제수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돈도 조달로니 그건 내가 다 냈다 이거잖아. 그지? 그만하고 애들 상황도 좀 생각해주고 얘기합시다. 그니까. 예? 나 이 얘기 많이 했잖아. 갑자기 또 이사장 모드 나왔는데. 그니까. 아, 이거 NS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우리 며칠 전에도 이 얘기 했어. 이거. 아, 그니까. 내 미담을 계속 끌어주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그럼 너네 미담이 없나? 내가 생각하는 아리엘은 그냥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 어 맞아. 아, 맞아. 진짜. 인정. 그래서 네가 스타판이 끝났는데도 막 자꾸 아리에 킹게리 이랬던 거고. 효디미나 게임 아 다 좋은데 얘도 한 성깔에 방송가 하면은 한 성깔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우인이 전혀는 그냥 진짜 광대 말고 진짜 하나도 없어. 독발 몰랐네. 광대. 뭔가 많았던 거 같은데 나는 내 다른 한촌한테 되게 고마웠던 거 많았던 거 같은데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되게 막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방송 키고는 별론데 방송 껐을 땐 좋았던 사람이었어. 맞아. 방송 켰을 땐 되게 별로였어. 누구? 아 그니까 따비한촌 누가 속고 있는 거야? 아 그니까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거야. 방송에서는 살짝 그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남 탓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방송 꺼지면은 이제 또 거기서 해명을 해줘.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아 그래? 어 가스라이팅이야. 기가 막혀. 아 착했어. 뒤에서는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다. 내가 이래 이래 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거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맞아. 아, 진짜로. 맞아. 아 다현이 같은 경우에는 다현이는 캐릭터 다현이도 좋았어. 이게 들이 받고 막 이런 거 좋았는데 그냥 지금 연약하네. 그냥 좀 몸이 잘 아프네. 약간 그 정도 기억? 뭐 자주 아팠지? 다현이 아팠어? 아니, 안 아팠는데. 덕선 언니 아니야? 덕선 언니. 하악질아, 하악질. 아, 나 비방에서 핀트 도는 게 그게 컸나봐. 목이? 아, 그 뭐 얘기하는데 뭐 개념 얘기하다 내가 꼈어. 껴가지고. 아, 기억난다. 이 새끼 연습하는데 뭐라 했지? 뭐 뜰레오나 뭐 아세요? 그거 하용이잖아요, 제가. 하용이든 뜰레오고 너가 그 둘 중 하나야. 제가 그랬잖아요. 스타일리에서 아냐고. 아니. 뜰레오. 아 지금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알았어, 얘기했어.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는데 오빠 잠시만 좀 조용히 해야 되라고 했어. 아니 조용히 해야 돼. 순간 내가 이사장 목이 잡아준다고 조용히 하고 목이 잡았어. 그다음 나갔어. 근데 언니가 뭐라 했지? 맞아 맞아. 아 근데 내가 아니 나도 받았어. 조용히야 뭐야. 나도 씨발 많이 싸가지고 찐으로 얘기했거든? 아 진짜 찐으로 했어. 소리. 찐으로 얘기한대. 얘도 삐져가지고 어쩌라고 하지. 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갔어. 그렇게 하면 오빠가 난리 쳤겠죠. 그런 말을 안 하고. 아니야 그때 얘가 증인이었어. 개쌍욕 받고 혼자 삐 토라져가지고 그때 집 나갔었어 그러고. 근데 나 삐지지도 않았다니까. 나 안 삐졌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랬겠다. 보인다 상황이 그려진다. 그냥 뭐지? 그냥 하고 찍고서는 그냥 난 연습했지. 뭐야? 나하고 안 해. 아니 그때 의욕이 진짜 넘쳤단 말이야. 이제 저 티어들 많으니까 자기가 연습상대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맞아. 그래서 막 해주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애들이 이제 존나 무시를 하니까 맞아. 저 혼자 무기 잡다가 얘가 한바탕 하려니까 나가더라고 집 그냥. 아니 근데 그때 가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딸기 빙수가 먹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빙수 일로 시켰잖아. 일로 시켜가지고 내가 그거 갖다가 배달해줬잖아요 걸어서. 네가 배달했어? 네 저가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문 앞에다 놓고 똑똑 해주고. 맞아 고맙다. 그래 갑자기 감동받았네. 갑자기 문 열어가지고 나오는데 가운 입고 있어. 가운 입고서 이렇게 쓱 톱만 나와 쓱 가져가고. 그때 존나 웃겼어.
때 하수연 존나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니 그건 누구나 빅부였으면 그랬어. 진짜 맞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종족별로도 그랬을걸? 종족별로 나눠서? 근데 되게 재밌었어 그래도. 재밌었어. 투나대, 투나대에서는 우승했잖아. 존나요. 계속 이기잖아. 한 번은 졌다. 나 철강공단배 그거에서 효디미가 한번 우리를 이겼나 봐. 어디를 이겼어? 아, 한판 졌어 한 판. 근데 애들이 효디미 약간 딴 데가 실력 좋네. 얘 츠나네 갔을 거. 츠나네에서 좀 잘했어. 츠나네가 한판 끼고 다 이겼어. 철강공단배에 그때 근데 얘가 내가 씨발 이기나 저야. 그날이었어. 내가 증기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증기했는데 내가 그냥 졌어 한 번. 한번 이기고 한번 졌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오프 가서 이겼는데 그때 오빠가 없었어. 아 네. 온라인 때 존경했었어. 속으로 나 이겼으면 좋겠는데 왜 졌으면 좋겠냐면 왜? 아 씨발 NSU 때문에 이제 방송을 싫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대. 야 다현이도 나가서 하지 않았냐? 웃기기지. 너 그때 몇 승 몇 패 했어? 다현이도 다 이기잖아. 잘했어요 그때는 나는. 왜 씨발 다 우리 있을 때 존나 개똥 싸다가 나가서 자고. 저 카이리도 이기고 우리 올라갔었거든. 하도 욕 처먹어서. 아 그때 나 그거 하나 봤다. 얘가 업기기에서 처음 한번 졌었는데 그때도 업가를 존나 당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고민했었는데 말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막 고민했었거든. 근데 그때 보고 못 봤다. 아니 우리 분위기가 그때 그랬어. 그냥 누가 이겨도 아, 이겼나 보다 졌나 보다 서로 막 이겼으면 와 이거 해줘야 돼. 그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운장형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나가서 화이팅하고 뭐 이기면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이상한 운동법 같은 거 생겼었는데. 별짓을 다 했지. 근데 그게 이 시즌 때는 솔직히 시스템이 이기는 게 이상한 시스템이었어. 그 프로 게임단에도 철칙이 있거든. 전담은 금지시켜. 아.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만 하게 되니까. 개인 리그도 비중을 낮춰버려. 게임단 모든 게임단이 오로지 프로 리그인데 그때 우리가 뭐 하다가 전담 제도로 싹 다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다들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겨야지 그 이제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시스템. 전담제 내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근데 전담제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전담이고 뭐고 그냥 존나 못해 지금. 아 진짜 그 아니 없어. 1 시즌 때는 우리가 서로가 얘 만약에 얘가 대회를 나가면 예빌들 다 알고 있었어. 다 공유가 됐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더 좋을 것 같아 교체 이렇게 됐는데 이 시즌 때 그런 게 진짜 1도 없었어. 이 시즌 때 일주일마다 바뀌었어. 전담제 하다가 또 처발리면 야 전담제는 아닌 것 맞아, 같습니다 그거 하고 이거저거 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형이 말한 대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막기를 싫어했어. 또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똑같았어. 그랬는데도 진 거야. 그냥 우리가 못해 진 거야. 학생 타 선생 타고 살짝 그 정성이 부족한 느낌이야. 그냥 뭔가 상대방 길드 뭐 할 줄 알아 먼저 물어봐 이렇게. 맞아 맞아 그 얘기 많이 나왔었어. 아니 우리보다 원래 교수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어보잖아 먼저 우리한테. 근데 뭐 그거는 반대긴 해. 원래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알아야지 같이. 아니 근데 그 같이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거를 약간 전가 지키면 교수 입장에서는 빡치지. 아니 몽군이 맞아. 몽군이 빌드 하나도 못 이겼던 걸로 아는데 짜증. 나 근데 그 빌드 다 재평가됐잖아. 내가 쓴 거. 내가 막 세리 알려주고 뭐 했던 빌드. 아니 빌드는 맨날 먹히지 않았어? 아니 근데 그게 그때는? 이게 근데 사실 빌드 뭐 빌드 뭐 못 잡나 무다페이 하고 있네 진짜. 아니 근데 빌드 좋았어. 그리고 야 디코냐 여기? 봐봐 여기서 존나 팩트는 그 이후에 테란들이 저 그냥 존나 못하는 테란들 다 바이오닉으로 많이 이겼어 승률. 바이오닉으로 승률 진짜 좋았어.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할 때가 중요했던 거 그래 이겨야지 그때. 너 4왕 중 하나잖아. 4왕으로 왔잖아. 니가 나한테 나는 이겨주기라도 했어. 내가 나갈게 씨발해서 내가 이겼어. 나는 넌 뭘 했어. 본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난 이겼다고 희생을 해서 이겼다고. 억울하면 안 된다며. 억울한 게 아니라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이겼다고 이 개새끼야. 반만 존나 쳐먹어. 아 혈압 아 반만 존나 쳐먹어라는 뭐야. 아 근데 그때 생각나면 야 근데 진짜 그때 생각난다. 우잉이가 이게 너무 연패하니까 자신감 그냥 진짜 그냥 개 바닥 찍어가지고 뭘 알려줘도 어린아가서 맞아 제 멘탈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런 적 있었어. 그러면서 야 그거를 야 근데 야 그 노고를 너 생각해줘야 되는 게 운장이 형 있지
그 운장이 형 애초에도 얼굴 까매서 운장이잖아. 어. 그때는 진짜 흑인이 됐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어, 근데 아, 나 그거를 와 나 보면서 어, 사람이 흑화가 되면 얼굴로도 이게 나오는구나. 맞아 맞아. 깜짝 놀랐다니까. 어. 그리고 나서 그 이긴 게 그거잖아. 그 뭐야 너 게이 그 뭐야 그 누나 이겼잖아. 헤로로 누나. 그 이클립스에서. 나도 기억난다. 그거 빌드 기억난다. 맞아 네가 1등했잖아. 와. 빌더도 기억해. 예전에 리엘이 개인대회. 개인대회. 리엘이. 라슬이었나? 그래가지고 더 빡쳤었어. 근데 막판에. 아 맞아요. 정말 엄청 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건 것 같아요. 대회라는 그 긴장감이라고 해,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심해지면 머리가 하얘지는 약간 그런. 아. 맞아. 근데 이거 게이머들도 이런 거 있어. 개인 대회 잘하는데 프로리그 못하고 아, 맞아, 있어, 프로리그 있어. 잘하는데 개인 대회 못하는 이 사람 있어. 어 약간 이런 너는 약간 아니 잠깐만 개인 대회는 너 근데 뭐요 프로 친 때 PP로 그때 부전패 당한 거 PP 얘기하지 맙시다. 어떻게 알아? PP 아 PP 얘기 그 이후에 많이 어, 뛰었잖아요. 어, 어. 이런 사람 있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 리그는 부담 없으니까 편하게 한 건데. 팀리그는 다 같이 막 봐, 보고 이 경기에 막 갈리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 아, 거야. 아 이거 지면 또 꺼져겠지? 어. 아 이거 트럭이겠지? 와 샷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만 맞아. 생각 안 하고 뒤 생각을 맞아, 하는 맞아, 순간 맞아. 게임에 몰두가 안 돼. 그리고 특히 너희들은 게임 갑자기 연습할 때 할 때처럼 불리한 상황 딱 나오면 그때 당황하기 시작하잖아. 그게 이제 맞물리는 거지 이제 맞아.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하면서도 입으로 나온다니까? 아. 이거 존나 웃겠다. 아니 맞아. 어, 표정을 못 숨겼지. 존나 어, 표정을 못 숨겼지. 웃겠는데? 머리가 굳어있어. 안 나가. 그래 애들 지금 아 씨. 아 좋됐다 이러고. 이게 다 보였겠구나. 어, 어, 진짜 나 진짜 그거였어. 좋됐다 바로. 진짜. 좋됐다 하면서 막 좋됐다. 야 막 존나 심하긴 해. 아 너 그때 우리한테 다 이긴 거 진적 한번 있었잖아. 그치, 그치, 홀리에서. 그치. 원래 너 경기 이상하게 하면은 몽이가 존나 욕했거든? 근데 그때는 욕을 안 하고 진짜 다 어. 내려놨더라. 쟤는 저게 최선입니다. 어. 이번에 아니, 이길 수 있는 확률자 90%예요. 맞아. 얘기했었어. 그거 나 그 경기는 딱 기억나는 게 얘가 너무 바닥이 찍히니까 야 우잉이 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잉아 자신감 가져. 너 존나 잘해. 계속 붙도다 주면서 게임 내용 해설도 이거 지면 이거 지면 맞아, 이거 지면 너가 뭐 어, 내가 병신이다. 어, 병신. 그냥 선언하고 목내발 진짜 한 번도 안 쳤는데 어. 그 초기에 야 99대 1 아 이거 99대 1도 만 대 1이야 만 대 0이야 이드립 쳤는데 그거 역전당해가지고 나 그냥 그래 개새끼야 어 그냥 개욕쳐 먹었잖아. 나도 딸의 말 했어. 아 딸의 말 얘 학내발 존나 어지러웠어. 아 난 나중에 안 했어. 그래 내가 똑바퀴 주라고 내가 네 이름 불러버렸잖아. 나중에 안 했어. 받아서. 근데 솔직히 NS 응원했던 사람들 우리 존나 싫어했거든. 어, 근데 다른 맞아. 사람 유동들은 그거 다 좋아했던 거. 재밌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재밌으니까. 우리가 져가지고 그게 그 된 거지. 진짜 이겼으면 됐는데. 야 그때 나. 근데 학수 오빠는 해설 진짜 재밌었는데 딸 오빠. 말도 안 되는 역전이 너무 나오고 과몰입 해설이었잖아 진짜 그때 까먹었다 아 봐봐 얘기하다 보니까 체해서 못 먹겠다 근데 이게 난 원래 오늘 다 얼굴 붉힐 일이 아예 없을 줄 알았거든 웃음이 좋게 풀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때 그 시절 생각하니까 다시 그러니까 저 PTSD야 그치 얘기하다 나 아까 얼굴 한 세 번 빨개졌어 갑자기 PTSD 있어. 이걸 세 번 빨리 못 말하면 욕 먹을 것 같아. 나는 영상 영상 보는데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나 왜 저러고? 지랄하네 무슨 니는 너는 아니야 진짜 다현이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한 번. 너는 넌 아니 뭐가... 저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끈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그게 얘도 효대미도 보면은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억까를 너무 많이 당했어. 아 그래 얘 억까 좀 많이 당했다니까. 억까를 존나 많이 당했는데 그때 하필 나랑 엮여서 더 욕먹은 것도 있어. 내가 얘 편애한다 그거 있어. 맞아, 내가 그때 맞아. 욕 엄청 먹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남순이는 좋아해. NSU 쉼터 막 이렇게 뭐 방송도 이렇게 맞지. 시청자 많이 이끌어주고 맞지, 있고 맞지. 되게 좋아했어. 근데 거기에 나까지 플러스 되고 또 지고 하니까 억까 진짜 많이 당했어. 지면 억까 당한 게 아니라 당해야지.
당해야지. 지면 당해야지. 아, 잘하는 부분까지도 다 붙여버렸어. 지는 걸로 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걸로 계속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스타가 내가 찐타와 보타와 이걸로 나랑 개념싸움 많이 했잖아. 프로게이머들. 맞아. 처음에 병구형이랑 뭐 찐타와 이거 찐타를 해야 된다. 스타 대학은 우리는 체급이 안 돼서 살짝 섞어줘야 된다. 나는 이제 물이 좀 들더라. 근데 결국엔 찐타가 맞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흐름 방향을 잘 잡았었어야 돼. 확실히. 찐타. 아니, 근데 너도 나한테 물어 들막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친새끼가 나한테. 근데 찐타예요 보타예요 우리는. 아 근데 나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형 말이 맞았어. 보타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게 찐타를 가면 이 환기가 안 돼. 아니 근데 우리 당신 아 그것도 맞는데. 나는 빡쳤던 게 뭐냐면 여기서 나 딱 말했어. 우잉이랑 누구였더라? 우잉이랑 옆에 존나하는 애 있었어. 일단 너 아니었어. 효딤이랑 우잉이었을 거야. 이 둘을 데리고 그러니까 내가 한 7연패 6연패 7연패 정도 딱 막을 때 형한테 형 그 뒤에서 뒷얘기로 형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모인 날 있잖아. 이거 상황이 진짜 안 좋으니까 아이고 얘네들 데리고 못 이긴다. 아 진짜 계속해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알려줘서 이거 하기엔 답이 없다 얘기했는데 형은 그때 너희들을 다 잡아 방송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7-8연패 10연패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난 거기서 아니 그래, 사실 그래가지고, 보라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약간 보타 이미지가 바뀌었어. 그치 난 근데 그게 답답했어. 난 딱 말할게. 아 왜 씨발 안 쳐내지? 아 이걸 못 이기는데? 아 맞아 나 왜 안 쳐내지? 나 이 스탠스였어. 맞아 내가 왜 얘를 아니 왜 밑바닥에 그냥 뚫려있는 새끼를 내가 물을 왜 붙지? 이 마인드 열이 존나 뻗쳐가지고 밑바닥에 뚫려있는 계속 구워라 시청자들은 코칭 능력 이질하라고 만드니까 빡 돌아가지고 아 진짜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나 이거 모르겠어요. 순이 형이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게 대박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봐. 너 지금 강독구 쳐낼 수 있어? 실력 못 쳐내지.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러지 알지. 이해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매물도 없어. 맞아. 얘네 매물도 없는데. 없어 매물이 없어. 얘네만큼 괜찮은 애들도 그래, 없었어. 쳐낼 수 없었어. 맞아. 근데 진짜 그게 단순한 거잖아.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10연패 막 깔고 애들한테 조리돌림 다 당하니까 나 역시도 거기서 그냥 온전치가 않았어. 근데 얘네 10연패까지 하진 않았잖아. 안 했죠. 얘네는 다 여긴 안 했지. 그래, 7까지는 갔어. 완전 다 욕먹을 건 아니야. 빠질 때 죽여야 될 애들 또 있어. 그치. 맞아. 10연패 처음부터 같이 하네. 류아 이런 애들 조져야 돼. 그래서 탄생한 게 몽스 칼리버. 그냥 남순이 등에 가. 야 뭐야. 이건 개프레임이야. 아니 얘 말도 맞아. 당시에는 얘 말도 맞고 근데 지금에서야 뭐 덕구가 잘한다 하지만 덕구가 아무리 연패해도 쳐내기 좀 힘들어. 맞아. 아 그때는 연패해가지고 정답이 없었어 사실. 맞아. 연패해가지고. 근데 난 그 정답이 그냥 나도 그냥 고집을 부린 거야. 그 정답 이기는 거 잘라면 된다 이거였고. 그래서 어디서 데려올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그 뒤는 나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잘라서 내가 히든 카드 가져온 게 연두잖아. 어차피 도박 한 번. 어차피 한번 도박해야 된다. 어차피 저 티어 똑같은데 아리엘이나 걔나 다를 게 없어. 백날 알려줘도 지지치잖아. 아우 얘 데려와서 갈라보자 이런 그거였지. 그때도 욕 존나 먹었어. 서로의 가불기가 있었어. 근데 이겼으면 다 끝이었는데. 맞아. 지나고 나서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아 나도 존나 악덕하게 했구나.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맞아. 악덕 돼지였어. 빠지. 너한테는 안 했어 엄마. 넌 뭐야. 오빠는 악덕했어. 넌 뭐야 엄마. 오빠 성격이 인성이 안 좋았어. 일단 둘이 너도 없었지 않았어? 없었어. 쟤 뭐야. 그냥 막 위기에다 그냥. 너도야. 나도 싫어. 내가 너무 싫어해. 핀볼 탑시다. 오케이 좋다.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납 쓰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그러면 20만 원 그냥 3명 받아가자 3명. 오케이. 와 진짜 요새 이런 것도 해. 핀볼 해줘. 맞아? 한 명당 10개씩 해줘. 한 명당 10개씩. 와 지금 눈 컸어. 와. 안 걸리면 많은 거고. 며칠 전에 학생한테 갔을 때 이런 거 없었지? 없지. 와 DSTV까지? 와 미쳤다. 민이 없나? 10개씩 3명 걸리면은 3명만 그냥 DSTV 주는 걸로 하죠. 와 나 나갔으면 좋겠다. 앞에서 1, 2, 3등입니까?
뒤에서 1, 2, 3등. 아, 뒤에서 1, 2, 3. 오케이. 이게 맨 나중에 들어가는 얘기인 거지. 네. 맨 나중에 남은 거 3개. 뒤에서. 똑같아도 나머지 이름으로 그냥? 어. 와, 이거 신기하다. 다 쓴 거야?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여기 오빠도 써야 되는데? 어 몽건 윤숙철 다 원래 4왕이면 확률 높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4왕 이거 내가 뭐 만든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자 빠지가서는 처음에는 좀 놀면서 가는 사람들 좀 좋은 얘기하다 나중에 죽업 따지면 끝내는 거야 죽업 맵, 아, 어, 맵 해줄까? 이거, 이걸로. 어, 맵 깔끔하다. 됐어?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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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도 넣어야지, 학수도 넣어야지. 학수 넣었어, 넣었어. 어, 아니, 학수는 빼라 그래가지고. 자, 가자. 세 명, 세 명. 마지막 세. 뭐야, 아리엘. 마지막 세. 아리엘 나라에 아리엘 들어가. 아리엘 들어가고. 들어가. 봉아 버텨 봉아 그렇지 봉아 버텨 봉아 버텨 봉아 잘한다 봉아 그렇지 가득 버텨 봉아 제발 진짜 제발 봉아 버텨라 학수 많이 살았다 학수 많이 살았다 봉아 뒤에서 버텨야 된다 뭔가 가능성 있는데? 학수 많이 살았다 아직 자자자 봉아 어 내 거 다 떨어진다 어 비박스 버텨 어 비박스 버텨야 돼 안돼 아리 떨어졌다 어 저격이야 저격이야 봉아 어 아리 야 내 거 있긴 하지만 봉아 어어어 제발 뭐야 오 나대 봉아 떨어져 봉아 버텨 봉아 버텨라 우익이 끝났어. 제발 봉아. 기만수 하나 남았어. 기만수 하나 남았어. 봉아 버텨야 돼. 어 전태규 어디? 안돼. 기만수 씨. 제발 기만수.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리스터. 아리스터. 떨어져라. 과연 효디 전태규. 야 삼포수다 해보네요. 과연 효디 전태규. 테라는 억가당했다. 야 우리가 테라 또 헛가당했다 토스가 큰일났다 헛가당했다 MS는 토스가 큰일난거지 아 헛가는 역시 테란이 당한다 맞지 맞지 와 손님 즐긴거봐 와 즐기다 큰일이야 날먹이지 날먹어 지독하다 다영 다영 효진 전태규 아, 형님 올 때마다 보러 가네 그니까요 와 되게 하대가 잘 맞나보다 아니 아무도 다 없어 이제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합시다. 빠지 때 우리 보는 걸로 합시다. 네. 빠지 당일치기인가요? 어? 당일치기인가요? 어 당일치기. 어 당일치기. 오케이. 왜 너 그 공부하다 놀고 싶어? 너는 혼자 1박 해야 돼. 거기 캠핑카나 다 있어. 아 그래요? 어. 거기 직원. 너 하겠는데? 거기 직원도 잘 생겼어. 잘 생겼다고요? 어 직원 잘 생겼어. 또 술 먹고 고백 때리게? 아 뭔 소리야? 아리엘 남 또 줄게. 아니 아니. 혼자 망하 저기 있어가지고. 자 오늘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일날 뭐 효진이는 못 보지만은 어, 수철이랑 예. 어, 그 NSU 그 오랜만에 나와줘서 고맙고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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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자. 와,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지? 들어가 들어가. 누굴까? 고맙습니다. 야 우리 머리 좀 잘해. 아, 귀엽지 머리, 않아? 가발라 붙여. 별로야? 귀여운데.